거기 잠깐 멈춰 baby 자꾸 눈이 가래 레이디 너를 볼 시간 난 홀린 듯이 끌려가 나랑 잠깐 얘기 좀 해 왜 이리 감이 없나 어디서 다른 냄새 나가지 빨라 넌 벗어나지 못해 지금 내 말에 집중해 내가 멈춰버린 이 시간 이 너인 걸 피할 수 없어 이미 넌 내 aim 속 타겟인 걸 감이 떨어지기 전에 있는 느낌으로 타들어만 가 맘은 볼게 물들고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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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은 딱지처럼 그냥 뒤집어 난 넘길 줄 알지 심장이 뛰질 않나 어디서 천사가 나타났나 DJ 너 벗어나지 못해 지금 내 말에 집중해 내게 멈춰버린 이 시간 내게 빠진 여자들은 이 세상에 많았어 Oh 너도 그래 아마 또 나를 보내 새벽에 우린 신호에 따랐어 널 보면 좋은 예감이 오지 마구 떠올라 영감이 like it all day 너도 분명 나와 같은 느낌 왔니 시답다는 시침이 떼지 말게 웃음같이 녹아온 호기심에 속 지나가 너란 세상 속에 감이 왔니 감이 왔다면 움직여 빨리 난 헤엄치고 싶은가 감이 오지 네. 아, 이름 들어왔습니다. 아, 힘드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 야, 펜타곤이 왔습니다. 네, 아. 펜타곤 is back. 자, 그러면 펜타곤 사생활 2회가 시작됐어요. 그렇죠? 야. 네. 정식으로 인사 한번 들어볼까? 하나, 둘, 셋. 펜타스틱. 네. 안녕하세요. 펜타곤입니다. 아주 저희가 감이 오지란 신곡으로 찾아왔는데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네. 펜타곤의 사생활은 와. 국내에선 IMBC 헤이오 앱으로 하고 중국에선 라이칸싱 그리고 YY 라이브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처음에 저희 노래와 안무를 시작했는데 네. 저희 반응이 어떤지 잠깐 채팅창 보고 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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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네. 신데렐라 이회택시 이게 무슨 말이죠? 아 오늘 신발 벗겨져가지고 벌써 나왔나요? 맞아 맞아 야, 너무 웃겼어 아, 벌써 벌써 나왔나요? 정말. 아, 저희가 오늘 첫 방송을 했는데 그죠 녹화를 하고 왔죠? 후이 형이 후이 형이 첫 그쵸. 인트로 때 신발이 벗겨지는 사고가 네. 아, 저한테 유리구두였나봐요 신발이 그쵸, 방송에 나갔더라고요 그쵸 그쵸 아. 원래 그 뒤 것도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이게 다행히, 네, 네, 다행히 네, 네, 네. 원래 제가 주섬주섬 이렇게 신거든요 네, 그게 원래 그게 있었는데 네, 그쵸, 그쵸. 아 다행히 안 나와서 신데렐라 형 센스가 아주 너무 좋았어요 되게
생뚱맞게 제가 춤을 추고 있는데 신발이 여기 앞에 놓여 있어요. 평가에서 막 웃으면서 추었잖아요. 춤추는데 이러면서 아, 완전 웃겼어요. 어, 굉장히 당황했던. 네, 너무 웃겼어요. 아, 재밌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에피소드 하나 겟 했습니다. 네, 그렇죠. 아, 안 좋아요. 홍석이 그 바지에 이어서 네. 네, 아, 네. 두 번째 에피소드. 그렇죠. 언급하지 말아주세요. 아, 네. 아마 지금 방송 보시는 팬분들은 모르실 텐데. 어, 홍석이 형이 저희 콘서트를 했었는데 바지가 터진 적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네. 아주 터져. 재밌는 에피소드였습니다. 아이고. 네네. 바지가 채팅창 상태에서 세 곡을 연달아. 아, 그렇죠, 그렇죠. 채팅창 반응이 좀 어떻나요, 그래서 네. 지금? 어때요? 어떤 것 같습니까? 진호 오빠 머리 자른 거 너무 귀여워. 아, 감사합니다. 진호 오빠 더 젊어졌어, 형. 젊어졌어. 진호 머리 어려진 게 아니라 젊어졌어. 젊어졌어. 신원 오빠 폭죽도 웃겼어. 자, 그럼 얘는 형 놀란 거 다 잡혔어요. 아, 나왔어. 아, 진짜? 그럼 중국 채팅창도 한번 예나니가. 아, 중국 채팅창이요? 네. 아. 지금 아, 암 멋있다. 아, 암 멋있다. 지금 와이파이 뭐가 문제 있을 것 같아. 아, 지금 잠깐 지금까지 올라온 댓글 한번 볼까요? 암 멋있다. 아, 멋있다. 그, 아, 지금 중국 채팅창에서 하트가 미친 거 엄청 많이 이렇게 올라오고 하트가 있는데 하트가 지금 쉴 새 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희를 지금 봐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 네. 대단합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펜타곤 사생활이 네 사생활을 정말 많은 분들이 봤어요. 너무 재밌어요. 7만 명. 와! 7만 명이에요. 예. 펜타곤 사생활 봐주셔서 오늘은 7만 5천 명을 목표로 한번 달려볼까요? 예. 좋습니다. 달려보자. 네. 공약을 한번 걸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7만 5천 명이 만약에 된다 하면 네. 왜냐면 저희도 뭔가 이런 공약을 내 걸어야 많은 분들이 와서 저희를 보실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제가 지난주에 사생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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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너 참 신원형의 사생활이 한번 공개가 됐죠. 아, 참 신원형의 침대가 공개가 됐습니다. 아유. 아, 너무 미안해요 신원형. 그래서 네. 오늘 제가 생각했을 때 네. 7만 5천 분께서 봐주시면은 네. 당연히 저희가 7만 5천 분께 보답해 드려야 되니까 그쵸, 그쵸, 그쵸. 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게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역시나 또 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것 중에 걸그룹 댄스가 빠지지 않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오늘 뭐 샤샤샤 댄스나 아니면 틴트 네. 댄스 이런 좀 귀여운 근데 네네. 지금 7분 만에 중국 동시 접속자 분이 3만 네. 7천 명 야 벌써 와 감사합니다 곧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와. 벌써 네. 우리 좀 했으면 아 네. 우리 저번에 되게 재밌었나 봐요. 아 그렇죠. 아, 아 다행이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걸그룹 댄스보다는 섹시 댄스 배틀 아 섹시 댄스 섹시 또 우리 신원이가 아, 섹시 진짜? 댄스하면 또 제자죠. 네. 아. 벌써 두 개나 풀었어요. 두 개나 풀고야. 그리고 또 예난이가 또 섹시 댄스하면 그렇죠. 예난이 오늘 아, 예난이 호피 입어봐. 자 의상이 의상이 정말 아, 예난이가 PPAP라고 한다. 자 오늘 그러면 7만 5천 동시 접속자 접속자가 되는 순간 네. 예난이가 오늘 호피를 입을 PPAP를 보여주는 게? 네. 아 벌써 부담스러워. 어때요? 어때요 예난이? 어? 어때요? 아? 7초? 아 좋아요. 아, 알겠어요. 아 그러면 공약으로 오늘 7만 5천 분의 동시 접속자 분들이 들어오시면 우리 예난이가 호피 입은 기념으로 PPAP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많이 들어오지 마세요. PPAP PPAP 섹시 버전으로 보여주세요. 좋다 좋다. 좋네. 그쵸? 네. 그러면 지금 헤이오 앱에는 어떤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지 잠깐 보고 가볼게요. 헤이오. 우리 우석이가 소개해주세요. 헤이오. 네. 헤이오. 우리 모두 헤이오. 우리 모두 헤이오. 우석아 우리 결혼하자. 우석아 우리 결혼하자. 아. 네? 가세요. 아! 야! 하자는 겁니까? 우석이 버전 PPAP도 보여줘요. 좀 많이 보여줘가지고. 네. 네.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그럼 우석이는 8만 명 넘으면. 오! 우석이는 8만 명 넘으면. 9만 명 넘으면 형이 하시는 건가요? 그래. 에이. 아! 10만 명 넘으면 제가 할게요. 아! 그럼 제가 뭔데요? 7만 제가 뭔데? 7만 5천 명. 7만 5천 명.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으세요? PPAP.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혹시 우석이? 네. 소개 좀 해주세요. 후이 오빠 다래끼. 아, 다래끼. 눈 괜찮아요. 다래끼가 왜 갑자기 제가 좀 피곤했나봐요. 그러니까 다래끼가 나가지고 지금도 좀 부어 있고. 그러니까요 오른쪽이. 네,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뭐 최선을 다해야지 항상. 그죠. 그렇죠. 네 눈이 불편하다고. 한쪽이 됐네요. 네 눈이 불편하다고. 네. 괜찮아요. 네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다행히 티가 많이 안 나서. 아 그러네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제가 한번 보내온 질문들을 한번 확인할 순간인데요. 제가 이번 주에 보내온 메시지 중에서 가장 많은 내용이 네. 저희 최근에 신원이 형 생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 신원이 형은 빠르다. 생일 축하를 이제 그만 좀 하자. 와, 이거 생일 대박이다. 얘 생일만 10번을 축하해 준 거 생일 전부터, 생일 날부터, 생일 이후까지 계속 생일 축하를 받고 있어요. 생일 진짜 할 맛 난다. 좋겠다, 야, 좋겠다. 자, 그런데 웨이보에서 고신원 12월 11일 생일 축하에 태그를 클릭한 수가 무려 629만이라고 합니다. 와, 629만. 629만이라 629만? 네. 629만. 와, 왜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형 그쵸. 생일에 축하해 드려요. 박수, 박수. 와, 부럽다. 진짜 부럽다. 진짜 부럽다. 엄마, 보고 있어? 아, 신원이 기분이 어때요? 이런 거 들으면. 629만 명이요? 629만 명이면 거의. 얼굴 빨개진 거. 제가 살던 고향에 거의 몇 배에 달하는 숫자. 얼굴 빨개졌어. 629만 명이라는 숫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너무너무 진짜 감사드리고요. 야. 네. 제가 더욱더 629만 명을 만족시키기 위해 중국말로 감사합니다 해야지. 쉐쉐. 댓글에 고신원 성공했네. 고신원 성공했다. 성공했다. 아, 성공했다. 나는 요새 더니 보면서 느끼거든. 되게 더니 되게 성공했던 거. 왜요? 아 그냥 옛날에 우리 처음에 딱 봤을 때 생각하면 되게 멋있어져가지고 후이 형도요. 근데 뭐니 뭐니 해도 얘가 최고잖아. 얘가 최고야. 내가 감이야. 영원이가 최고야. 아, 제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서. 약간 중에서 안 돼서. 영원이는 그때는 이제 광주에서 갓 아니 광주가 아니죠. 대전이죠. 대전에서 갓 올라와서 굉장히 순박한 청년이었죠. 그죠. 네. 90년대에서 온 줄 알았어요. 그 정도야. 굉장히 머리를 이렇게 바가지로 딱 잘라가지고. 되게 맨투맨 이렇게 딱 입고 맞아요. 네. 이렇게, 가수도 기억나.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짱구라고 불렀어요. 아, 짱구라고 불렀어요. 그만! 아우 부끄러워. 맞아. 저한테 얘기했었죠. 짱구라고. 대전에는 아직 두발자유가 아직 그 되고 있지 않나요? 진짜 머리 진짜 아주 단정하게 짧아봤던 기억이 납니다. 아, 네. 아, 그래서 굉장히 순박했던. 네. 지금 정말 멋있어요. 우리 다 성공했다. 아, 맞아. 다 성공했다. 유성아, 너 아닌 거 같지? 너. 와, 얘가 많이 변했다. 조용히네. 핑크 양말 신고 왔을 때 어떻게 됐는데. 우성이 그거 알아? 어머니가 맨날 사주신 옷만 입고 다녔었죠. 엄마, 고마워요. 이거 엄마가 이거다. 네, 맞아요. 네. 되게 귀여웠어. 되게 귀여웠었는데 그때 네. 파마하고 와가지고. 맞아. 진짜 재밌다. 그때 파마 공짜로 했다고 자랑하고. 되게 귀여웠었는데. 얘나 넌 아닌 것 같아. 얘나 아, 네 많은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네, 거. 네. 자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중국 팬분들이 우리 신원이 아, 신원 씨의 생일 축하 이벤트를 위해서 네. 웨이보 프로필 사진을 그러니까 그 629만 분들이 모두 똑같은 사진을. 와 진짜 진짜로? 629만 명이 진짜 놀랐어. 제가 아까 슬쩍 봤는데 정말 네. 정말 이건 약간 기적이 아니야. 아 진짜요? 그래서 어떤 사진을 했는지 그 사진을 어떻게 했죠? 했을까요? 아니 이제 신원이 우와. 부터 네. 진짜라고 이게 것 같아요. 저의 엽사? 아 신원이의 엽사? 아. 네 아니면 되게 잘생기게 나온다. 아 그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햄버거 그 아 오 아 햄버거 가게? 맥고날드. 아 맥고날드 네. 그 제가 항상 그 와 나 짐스러워. 메시지의 그 프로필 사진을 그 맥고날드 마크로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팬분들 그거를 해주시지 않았을까? 와, 했어. 아니 그럴 수 진짜 소름 돋을 것 같아요. 와, 자 그럼 확인 한번 해볼까요? 바로 정답 지금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야, 진짜야? 뭐예요, 뭐예요? 와, 진짜 맥고날드. 그게 맥고날드. 자, 다음 장. 와, 넘기면 또 넘기면. 와, 계속 와. 또 넘길게요. 와, 와. 와 이거 가게 차려야 되겠는데. 한 번 더. 와! 대박. 프로필 사진이. 정 사연 분들의 프로필 사진이 대박이다. 어떤 내용인지 홍성이 한번 읽어주세요. 와, 너무 행복하겠다. 네, 올라서 너 거의 여기 모델인데. 맨 첫 장에 보면. 네. 여기 햄버거가 잔뜩 그려져 있죠? 여기에 나 너한테 햄버거 엄청 많이 사주고 싶어라고 써. 우리 신원이 생일 선물. 성공했다 우서가. 또 다른. 형 성공했다. 그거에 또 어떤 게 있어요? 그리고 진짜 신기하다. 와 진짜 생일 축하해. 와 생일 축하. 저기 봐요. 신촌 지하철역에 신원이 형 생일 축하 광고가 걸려. 와 정말요? 야
대박이다. 야, 너 연예인이다잉. 지하철. 제가 한국 팬분들이 오늘 퇴근하는 길에 제가 사진을 찍어 올게요. 야, 진짜요? 신촌역에 가세요? 네, 신촌. 아, 뭐. 아, 오늘요? 아, 오늘 하면 아마 팬분들이 많이. 지하철 닫아요? 네, 지하철. 아, 그러네. 지하철. 시간이 너무 시간이 늦는 드렸구나. 아, 지하철 문 안 열었구나. 대박이다. 네. 한국 팬분들께도. 와, 진짜 감사하다. 아, 보고 싶어. 고마워요. 야. 진짜 고맙습니다. 대박이다. 내가 다 감동이다. 진짜 연습생 시절에 항상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많은 아이돌 선배님들의 생일마다 이렇게 배너 같은 그러니까요. 정말 부러웠거든요. 그러니까요. 야, 신호 형 진짜 부럽다. 진짜 와. 정말 대단하군요. 부럽다. 뭐예요, 그 말? 좋겠다. 정말 대단하군요. 정말 대단하군요, 우리 신호군. 내 생일도 기대하겠다 이런 건가요?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느낌. 아니, 아니죠. 네. 그래서 우리 신원이가 맥도날드 더블 불고기 버거를 그렇게 좋아해 가지고 또 우리 팬분들께서 맥도날드 사진으로 통일해 주셨는데 대박이다. 오늘 저희 헤어 TV 제작진분들도 어? 신원이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선물을 또 준비했습니다. 야, 정말! 신원아, 너 정말 어디까지 하는 거야? 야, 형 생일이 언제까지 며칠을 봤냐? 와, 생일 정말. 이거 꿈인 것 같아, 진짜로. 그렇죠. 부럽다. 아, 우리 신원이 그러면 잠깐 서프라이즈로 눈 잠깐 가리고 있을까요? 아, 그럴까요? 큰 눈으로, 큰 손으로. 아, 너 봐. 아, 너는. 니 눈을 왜 가리고? 와, 하나도 안 보여, 하나도 안 보여. 뭘 것 같아요, 시정아? 불 꺼졌다. 햄버거? 햄버거. 아니면 600만 분의 팬? 햄버거를. 600만 분의 팬? 햄버거를 왜 좋아하게 됐어요? 계기가 뭐예요? 아, 그게 계기가 있어요. 네, 계기가 그 제가 네. 그 서울에 굉장히 일찍 올라왔잖아요. 네. 근데 올라오기 전에 햄버거 되게 좋아했는데, 네. 저희 고향에는 그. 맥도날드가 없었어요, 매장이. 아, 그래서 그거를 너무너무 먹고 싶어 했는데 저희 또 저희 어머니가 그런 걸 싫어하셔가지고 네. 네. 제가 서울에 올라오면 맥도날드 먼저부터 먹어봐야지 해서 아버지네 집에 딱 올라오자마자 맥도날드 먹었는데 그때부터였을까요? 네. 아, 그 맥도날드의 네. 그 맞아, 아련함이 네. 제 네. 핸드폰에 간절했군요, 되게. 그 맥도날드 그 배달 번호가 있어요. 네. 밥집이라고 저장돼 있어요. 밥집. 그 전화하면 아... 목소리 이제 알아보시지 않나요? 저는 맥도날드에서 서비스 주는 거 처음 봤어요, 진짜. 와, 아, 이상이 감자를 하나씩 더 줘. 한 2년 정도 시켰거든요, 제가.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무조건 시켰으니까. 맞아, 어느 날 그 콜라를 서비스로 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아, 자, 그러면 선물이 도착했는데 네. 우리 신원이 이거 좋아하려나? 공개해볼까요? 네. 우는 거 아니야? 자. 잠깐만요, 기다려주세요. 잠시만요. 어, 좋아하려나 모르겠는데, 이거죠? 아, 나 울 것 같아. 자, 자. 불이 붙지 않아 있어도 소문은 부는 걸로 할게요. 네. 네. 불이 붙었다 생각하고. 네. 네. 감동하는. 하나, 둘, 네. 셋. 네. 와! 와! 댓글에 고신원 울어라 울겠어 울어라 고신원 울어라 안돼 내일 아침에 사전 녹화했어. 와 진짜 이거 와 이거 받아봐야 돼요. 안 받아보면 몰라 형들 진짜로. 와 그렇죠. 아 어때요 신원이 이 선물에 대해서 소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진짜 뭔가 감회가 새롭고요. 작년 생일에 그냥 숙소에서 더블 그 불고기 버거 시켜 먹었던 게 기억이 나요. 맞네. 네, 형 맞아요. 생일 때. 네. 맞아요. 숙소에서. 네. 그때가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또 정말 좋은 사람들과 함께 좋은 방송에서 이렇게 좋은 햄버거와 좋은 축하와 울지. 와 진짜 울지. 감사합니다. 제작진 분들께도.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 어떻게 계약할까요? 아. 오늘 한번 불태워보겠습니다, 생일 기념으로. 신원이 형 생일에 우리가 또 어떻게 다 같이 신원이 형 생일을 보내는지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어떤 생일 파티를 한번 했죠? 어제
했잖아요. 우리끼리도 한번 했잖아요. 아, 맞아요. 저 그거 어제였어? 어제인가요? 어제요. 아, 어제요? 굉장히 또 빠른 임기응변과 네. 맞아요. 네. 어제 신원이가 진짜 서운했거든요. 아, 이게 원래 원래 신원이 케이크 이제 사왔어요. 그래서 네. 이제 신원이한테 몰래카메라를 원래 우리 약간 그런 거잖아요. 네. 장난 많이 치죠. 네, 장난 많이 치니까 생일에는 몰래카메라 해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그때 딱 신원이가 들어온 거예요. 아, 짜고 있는데. 짜고 있는데. 네. 신원이가 케이크 보자마자 다시 나가는 거예요. 아 잠깐만 이러고. 아, 그래서 눈치챘어. 그 제가 민망하지 말고 준비하라. 네. 왜냐면 네. 우리가 그때 막 작전 짜고 있었잖아. 너랑 싸우고 막 이런 작전을 네. 짜고 있었는데. 들어가지고 이때 임기응변을 네 임기응변으로 저희 안무 단장님 생신이라고 맞아요. 너 지금 오버하지 말라고 너거 아니야 너거 아니라고 아, 해서 이제 안무 단장님한테 빠르게 말씀을 드리고 단장님도 이제 섭외가 됐죠. 섭외가 해서 그죠. 들어오셔가지고 결론은 우리 신원이가 굉장히 놀랬다는 네. 거죠. 진짜 서운했거든요. 완전 아, 진짜 정말로 서운했어요. 아. 딱 가서 제가 에이 뭐 이런 거 준비했었는데 다들 정색하면서 너거 아니야. 오늘 단장님 생신이라고 해가지고 아. 저 뒤에 가지고 아 진짜 섭섭하다 생일 선물 하나도 안 줬어. 이러면서 아 단장님 들어오셔서 와 생일 축하합니다. 갑자기 사랑하는 시절을 진짜 놀랐어. 진짜 놀랐어. 와 이 사람들이 또 이래가지고 아, 아 지금 아. 요 타이밍에 중국 동시 시청자분 시청자 수가 5만 명이 넘었어요. 선물이에요. 예나이 준비하세요. 아, 네. 비비 가게다. 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고 벌써. 그렇죠. 예나이 준비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저희 또 예. 일본에서 예. 많은 팬분들과 또 생일 파티를 네. 깜짝 서프라이즈 생일 파티. 몇 번째 제 생일이 뭐라고? 아, 그러니까 아, 생일 파티를 한 동네 잔치 한 것 같아요. 네. 아, 진짜 부러워요. 보면 생일 기념해서 사실 저도 기쁘지만 저희 더 기뻐하실 저희 부모님께 한마디 해드릴게요. 네네네네. 아, It's all yours. 저희 엄마가 또 문자로 보고 있다고. 아, 예, 아 진짜. 엄마, 아빠 낳아줘서 너무 고마워요. 아들 이렇게 멋있게 자랐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성장해서 우리 엄마 아빠한테 제가 더 크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지인인 거 아닌가요? 아, 아마 엄마 잘 보고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진짜. 네, 아버지 아~ 맛있는 거 드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중국 팬분들께서 또 어떤 질문들을 올려주셨는지 잠깐 보고 갈게요. 네. 네. 예나니가 소개해 주세요. 네. 제시하고 있어. 지금 불안해. 10만 명 넘길까봐. 와 햄버거 냄새 대박이던데. 그러니까 와. 어 드세요 형님들. 네. 아, 예 댓글에 어머니 제 남편 잘생기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아, 또 센스. 어떤 질문들이 있나요, 예나니? 찾고 있나 지금? 예나니? 네. 예나? 예나 질문해 막 이런 거. 예나. 예나 정신 차려 예나. 솔로만 뭐 이치 다파지. 어떻게 안 돼? 저나 이치 평생 값이 안 돼도. 와 그 평생 꽃길 걸어요 이런 네. 글. 야. 뭐 울었냐 뭐 이런 거 있고. 울었냐? 네. 네. 한국 채팅창에는 또 어떤 질문들이 있는지 잠깐 햄버거 먹방이에요. 햄버거 먹방이에요. 오늘도 먹방 가나요? 신원아 행복한 거 보니까 좋다. 아 감사합니다. 예나나 졸면 안 돼. 또 방송사고. 예나나 졸면 안 돼. 방송사고. 유토야 무릎 안 추워 형? 네 괜찮아요 형. 어제 그때 우석이 이어서 유토가 네. 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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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되게 따뜻해요 여러분. 네. 아 펜타곤 바지 돌아가면서 찢는 건가요? 야, 서프라이즈 장난 아닌데 아. 네, 아 저희가 또 서프라이즈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네. 좀 짓고 준 편이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중국에서 보내주신 질문들이 있어요. 네. 그거 좀 잠깐 보고 갈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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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Only One 빌리빌리님께서 네. 멤버들의 약점이 궁금하고 약점이 궁금해요. 약점 뭐야? 약점. 약점 어떤 약점이 있을까요? 우리 키노가 또 약점하면 야 약점 특성이죠. 저 약점 약점 왕이에요 저는. 약점은 이거죠. 저 진짜 약점 왕이에요. 약점 이런 거. 약점이 하나 두 개가 한두 개가 아니라서 네. 설명해주세요. 약점에 대해서 본인의 네. 약점. 네. 일단 가장 최대 약점은 간지럼 이거야. 간지럼을 그러니까 순발력. 간지럼이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니, 예. 멘트 할 때는 좀 들어주세요. 네네 그 제 신경이 진짜 많은가 봐요. 설명 좀 제발 그 신경이 여기 이 주변 아, 진짜 못했어요. 아니 얘가 진짜 웃긴 게 내가 처음에 간지럼을 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자세가 있었어. 딱 그 자세를 해야 돼. 근데 그게 얘가 간지러운 부분인 거야. 내가 잡아야 되는 부분이. 맞아. 그래서 했는데 아 간지러워요 하는 거야. 그래서 아 형과 이거 키노야 이거 해야 된다 했더니 얘가 생각만 해도 간지러운가 봐. 그래서 혼자 계속 간지러운 거야. 내가 손도 안 갖다 댔는데 그 이렇게 대기만 해도 계속 아 너무 간지럽다고. 진짜 심한가 보네. 진짜 심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상상 이상으로 간지러움 그러니까. 많이 타가지고 평소엔 괜찮다가 한번 간지러움을 느끼고 나면은 주위에 다가오기만 해도 간지러워. 그래,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아, 이제 내가 널 간지럽게 나 방금 간지러웠어. 들었어? 이제 내가 널 간지러워. 근데 이거 진짜예요. 이게 진짜 괴롭다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지만 간지러움 잘 타는 사람들 많죠. 무서기가 겨드랑이가 굉장히 예민해요. 조금 겨드랑이 한번 제가 잘못 건드렸다 명치를 그렇게 세게 맞았어요. 그리고 겨드랑이 잘 안 만져요. 진짜 세게 맞았어요. 그렇게까지 맞았어요. 정말 그렇게까지 금지 구역이에요. 아, 숨이 안 나오더라고요. 들어갔다 숨이 안 나와. 무서기도 심해? 네, 저 이쪽만 심해요. 하지 마세요. 죽은 거죠, 진짜. 신원이는 안 심해? 네, 저는 별로. 신원이 형은 약점 있잖아요. 저희 예전에 신원이 그거 그 애견 카페 한번 간 적 있죠? 강아지, 강아지. 동물, 동물. 강아지 정말 무서워하죠. 동물이 무서워하죠. 네. 그렇게 안 생각해가지고. 던이 약점이 진짜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저는 약점이 사실 없어요. 뭐 있더라? 뭔가 알 것 같아. 뭔데? 나도 몰라 잘. 뭔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뭔가 있는. 던이 발라드 못 듣는 거. 그렇죠. 저희가 이제 약간 조용하고 싶어서 댄스실에서 발라드 이런 거 틀어놓으면 절대 안 듣죠. 끄라고 이렇게 소리 발라드를 잘 못 들어요. 아 제가 발라드를 안 들었는데 한 3, 4년? 야. 듣는 건 듣잖아. 네 듣는 건 들어요. 네. 옛날 발라드 그 맨 처음에 음악 들었을 때 발라드 많이 들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춤추다 보니까 그런가 봐요. 그렇죠. 이렇게 조용한 음악을 못 듣겠더라고. 맞아. 평범한 거 싫어하는 게 약점일 수 있어요. 아 맞아. 평범한 거 되게 싫어요. 아 약점. 아침. 약점 아니에요. 아 그렇죠. 아, 진짜 아침에 못 일어나요. 진짜. 맞아요. 어우 오늘 아침에 다 퍼트 죽을 뻔. 그러니까. 아 너무 계속 잠. 아 몇 명이 깨우는 거야. 네. 유토 약점. 유토 약점이요? 귀신. 유토는 매운 거. 무서운 거. 맞아. 매운 거랑 귀신 나니까. 매운 거 귀신. 매운 거를 잘 못 먹으니까 한국에서 주로 어떤 걸 그럼 좋아해요? 된장찌개. 된장찌개를 좋아하는구나. 거기에 소스를 두 개씩 넣어서 먹는데 옆에서 한 입 먹고 큰일 났어 하면서 막 이제 막 요새 유튜브가 좀 많이 늘어서 둘이 같이 하나씩 산 다음에 소스를 요만큼 넣고 나머지 다 해야 돼. 너 참 좋은 친구였다. 우석이는 너무 잘 먹어. 좋은 친구다. 또 누구 있지? 후이 형 약점 뭐예요? 제 약점이요? 잠기가 예민한 거 아닌가요? 맞아요. 뭐 그런 건 약점은 약점까지는 저는 약점은 사실 잘 못 듣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보일 수도 있는데 옆에서는 못 들어요. 아 진짜 그래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멀티? 멤버들한테 하는 그런 멘트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멤버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아 그런 거 어렵더라고요. 뭐 어려워요. 아 그러니까 그게 좀 한마디 해주세요. 이번 기회에 한번 해주세요. 약간 멤버들한테 마음이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아, 그 예난이한테 너무 고생한 걸 옆에서 많이 봤으니까. 영상 편지. 영상 편지를 하기 전에 저희 다음 질문이 데뷔 후부터 지금까지 가장 힘들었던 적은? 그러면 어떨 때 가장 힘들었었고 그 힘들었던 거를 이제 같이 한 멤버들 있잖아요. 그 멤버들한테 또 한마디. 야, 더 힘들게 얘기해. 네. 어떤 적이 제일 힘들었어요? 아, 저요? 데뷔 후에. 데뷔 후에? 분위기 잡고. 아, 데뷔 후에? 데뷔 후에. 데뷔 후에는 데뷔 후? 뮤직비디오 촬영 아마 신원이가 다쳤을 때. 네, 신원이가 다쳤을 때 그리고 이제 저희 아홉 명에서 준비를 할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콘서트 준비할 때 신원이가 저는 사실 신원이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바쁘고 해야만 하고 그 신원이도 어떻게든 같이 하고 싶다는 그런 의지로 이제 참고 어떻게든 참고 버티고 있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게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것 같고 뭐야 아 근데 그렇고 BGM 깔아주세요. BGM 깔아주셨네요. 아 근데 그렇고 네 그게 제 데뷔 후에는 가장 힘들었던 거. 또 데뷔 전에도
그 리얼리티 했었잖아요. 아, 맞아요. 네, 사실 그때가 저는 그 우리 팀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네, 우리 멤버들이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고 진짜. 신원이한테 한마디 하세요. 아, 신원이한테요? 네. 네. 여기 옆에 있는데 아, 한마디가 안 보여. 신원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 신원이가 없다고. 평소에 하고 싶었던 얘기들 있죠. 그러니까 신원이가 고생을 너무 많이 하고 마음고생도 많이 했을 거예요. 분명히 저희 팀에서 그 리얼리티 때도 굉장히 힘들었었고 또 데뷔 후에도 사실 무릎을 다쳐가지고 마음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했던 제가 했던 말은 진심이거든요. 저는 그때 신원이한테 했던 얘기가 너가 아픈 게 너가 낫는 게 중요하니까 사실 우리 팀은 앞으로 계속 평생 같이 할 거고 지금 당장 잠깐 한 2주 정도 함께 하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는 계속 팀이니까 너 건강을 우선시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때 얘기했었는데 사실 그게 진짜 제 진심이고 우리 신원이가 앞으로는 절대 아프지 말고 항상 평생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명령의 팀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이런 분위기의 아, 네. 방송 되게 오랜만이죠? 네, 네. 네 오늘 아니요. 진짜 아, 자, 오늘 아니요. 왜 오만 자 펜타곤의 사생활 신원이 형 편 오늘 신원이 형 편 하고 있네요. 아, 진짜 네. 와, 신원이 형의 사생활 나 너무 행복한 사람이다 진짜. 와, 네. 정말 네, 와 아유 고맙습니다. 네, 아, 또 연말에 이렇게 훈훈하게 그렇죠, 또 한 해를 보내야 네. 또 내년에 더 파이팅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아 좋다 좋다. 아, 자 이제 그러면 저희 네. 여기까지 오. 첫 번째 시간이 지나갔고요. 네. 이제 벌써? 게임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게임. 자, 우리 좀 분위기가 다운됐으니까 분위기를 네, 업시켜야죠. 바로. 자, 네. 그러면 바로 게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이번에 아. 해볼 첫 번째 코너는요. 여러분. 클레이 점토 아시나요? 아,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클레이 점토로 스피드 퀴즈 시간인데요. 네. 멤버들이 클레이 점토로 만든 걸 보고 네. 저와 후이 형이 맞추면 되는 거예요. 아, 네. 아, 아, 근데 저랑 후이 형이 맞추려면 이 게임은 두 팀으로 나눠서 게임을 진행해 봐야 되는데요. 네. 후이 형 팀과 여원 팀으로 나눠볼게요. 오, 네, 그래서 후이 씨와 후이 형과 제가 가위바위보를 해서 팀원을 네. 한 명씩 고를 아, 겁니다. 아, 이거 네. 그거 어때요? 제가 방금 아이디어가 된 건데 네. 약간 그 팀원분들이 저희 뒤에 이렇게 아 인기 투표 고르기 인기 투표 아니네 정말 이거는 숫자 상관없이 일단 선호하는 팀 뒤에 서주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한 명이 됐던 약간 네. 그런 게 있잖아요. 아 그죠 그죠. 사람들이가 아 무섭다. 앞에 가서 눈 감으세요. 네. 아 앞에 가서 네. 저희 어디 있어요? 앞으로 할까요? 아 앞에 가세요. 네. 아 이렇게 있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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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재밌겠다. 아 눈 감고 있을까요? 아 눈 감고 있을까요? 아 우리 여원이 또 게임 잘해가지고 아 무섭다. 여원이가 게임을 잘해가지고 이거. 멤버들 눈 감아요. 이 팀은 이쪽에 가 있고요. 이쪽에 아 얘네 불안해. 분명히 내 뒤에 없을 것 같아. 아, 근데 이거 다 보이잖아. 지금 보이더라. 뭐야? 저 앞에서 다 보이잖아. 눈 감고 있어. 눈 감고 있어. 눈 감고 있어. 아예 안 보이고 있어. 빨리 서. 눈 감아. 5, 4, 3, 2, 1. 눈을 뜨세요. 오! 이겼다. 여원. 이대로 가는 거야. 네, 솔직히 저희가 이긴 게임인 것 같습니다. 아, 무슨 말씀이세요? 솔직히 여원이 함께하자. 예. 역시 우이팀. 네. 아, 그러면 에너지가 아주 좋습니다. 자. 네, 바로 그러면 게임을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네. 여원 팀이 아주 좋아요. 여원 팀.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자리 이제 팀별로 팀별로 아 팀별로 안 되는 거야? 팀별로 안 되는 자 그러면 여기 여원 팀이 왼쪽에 앉고요 상하이 호날두 일어나세요 후이 팀이 오른쪽에 앉도록 할게요 네네 아 이 자리가 누가 만져봐 자 그러면 우리 여원 팀 자 멤버들 이름부터 한 번씩 말할게요 자 여원 팀 반장 여원입니다 예 바로 옆에 네 바로 옆에 저희 내가 반장이야? 여원 팀의 마태형이네요. 마태형이 두 명이나 있네요. 자, 여원팀의 마태형 도니형! 예! 네? 소개하는 거예요. 아, 저희를 소개해요? 네. 자, 우리 여원팀. 일단 제가 어디서 왔는지 아시죠? 예, 네. 화순이죠. 화순, 저희 조상님께서 빗살무늬 토기를 긁고 있어요. 야
할머니 턱을 그렇게 빚으셨어요. 야. 제가 길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보면은 비살머니 토기가 항상 그렇게 놓여있어요. 역도사기 친다. 반달들 팔고. 그래서 항상 저는 그걸 보고 이제 학교에 가서 비살머니 토기 이렇게 빚었거든요. 야. 오늘 그 조상님의 긍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나이스, 나이스. 아, 너무 웃겨, 뭐야. 자, 바로 빌토. 네. 아? 네, 야. 반갑습니다. 예. 화이팅. 오늘 옷도 네. 지점도 죄송해요. 반짝반짝하죠? 네, 아주 아주 좋아요. 좋아요. 어, 착실하다. 진짜 괜찮았어요. 또 누나 또 진짜 웃기다. 진짜 웃기다. 자, 그 다음에 홍석이 형. 네. 아, 네네. 네. 네, 오늘 각오. 각오 한마디 말해주세요. 각오 한마디 하세요. 오늘 각오. 네! 대단했다. 이번 홍서에는 피부색이 지정토색이에요. 아, 네, 차흑색이에요. 피부색 네. 같은 종이거든요. 네. 사실 제 동료예요. 이미 끝났어요. 이미 이겼어요. 네, 네. 영원히 함께하자. 예. 영원히 함께 가자. 야. 네. 이번 두 번째 미니 앨범 카메오디로 찾아온 네. 다시 돌아온 막내 우석입니다. 예. 아. 오늘 아주 좋습니다. 팀원들이.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저희 팀 또. 소개 안 할 수 없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일단 저희 팀의 반장은 말이죠. 그렇습니다. 고반장입니다. 고반장. 오늘의 고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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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고신원의 날이야. 네, 아 저희 팀의 반장은 일단 신원이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채워드리겠습니다. 고반장님, 고반장님이라고 부르세요. 네, 고반장님. 고반. 아, 고반. 네. 아, 제 완장에다 뽀뽀 한 번씩 하시죠. 네. 완장이시죠? 그렇게까지 해야 돼? 뽀뽀를 왜? 약간 왕들 이렇게 물고보시는 거예요. 아, 그리고 우리 중국 미남 예란이 있고요. 상하이 호날두. 아, 상하이 호날두. 호날두를 사랑하는 남자. 예. 이거 다음. 네. 저만 저 제이블 얘기해요. 네네네. 네. 아. 후이 형 따라서 열심히 가면 좋은 길이 있을 거예요. 어허. 전 그냥 묵묵히 따라가겠습니다. 와, 거짓말 제일 열심히 할 거면서. 좋았어. 사우리지는. 네, 저는 배가 굉장히 고프기 때문에 이어서 음식을 꼭 먹도록 하겠습니다. 배고파. 저는 아, 그 있잖아요 대도유조. 아, 대돌조가 저희 팀인데. 아, 대돌조. 아, 이거 광주 핵주먹이 저희 팀이 있는데. 아, 하지만 대돌조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광주. 대돌조. 대돌조 있습니다. 광주. 이기 저희 팀에 대돌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든든한. 오늘 어떤 변명이 생겨서 궁금하네요. 저희 믿으십시오. 대돌조 조금 보여주세요. 조금 보여줘. 와. 이기는 거 했다 하면. 예. 자, 다 죽었다. 다 죽는 거야.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웃고 떠드는 순간. 중국 동시 시청자 분들 수가 6만 2천 명. 야, 예나 축하해요. 얼마 안 남았다, 예나. 자, 예나. 가자. 우석이 뭐 우석이 몇 예나님 마음을 준비하고 있어요. 우석이 8만 원? 우석이 7만 원. 8만 원. 형, 아, 형은? 저 10만 원 쓰겠다. 8만 원. 아, 형 9만 원 아니었어? 아니, 10만이지. 제가 9만 원. 7만 원, 8만, 9만, 10만까지 갈 수 있도록 오늘 저희가 게임 아주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게임 룰부터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려라 돌려라 돌림판에 단어의 주제가 적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네 여기 아, 보이시죠? 네, 저기 돌려라 돌려 판에 단어의 주제가 적혀 있는데요. 이 판에 돌려서 걸린 주제를 제시어로 드릴 거예요. 그러면 가위바위보를 해서 어느 팀이 먼저 할지 자 선택을 해보도록 할까요? 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반장이 가위바위보 한번 해볼까요? 그래요. 고반장님과 여반장을 쳐드릴까요? 아, 오. 처음에 좀 저 지고 시작해요. 네네. 네. 지고 시작하는 것도 첫 끝발. 네. 아, 아이고. 아, 절실. 타짜를 너무 많이. 절실한 마음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안 내면 진 거 가위 가위 포. 야, 아, 어쩔 수 없나 봐요. 아, 오늘 되는 날이어가지고. 가위바위보 신. 네, 되는 날이죠. 저희 팀은 먼저 시작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네. 그러면은 이제 반장을 제외한 각 팀의 네 명이 클레이 점토를 만들 거고요. 네. 각 팀의 MC들이 맞히면 됩니다. 근데 아~ 제한 시간이 딱 1분 30초예요. 네, 네. 그렇죠. 그럼 우리 MC가 맞추면. 그러니까 우리 신원이가 안대를 쓰고 저희가 지점토 이거 단어를 골라서 아~ 지점토로 만들면 이제 신원이가 그걸 보고 아~ 어떤 단어인지 맞추는 그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해했다. 그러면 뭐 형들 지점수 만드는 동안 재롱 떨면 되는 거예요? 네, 뭐 안 뜯기고 재롱 뜯기고 재롱 뜯을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하나 놓친 게 있네요. 네 명이 각자 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수원이가 딱
안 보고 느끼고, 유치하는 거네. 안 느끼고 햄버거 드세요. 안 돼. 안 돼. 오늘 잘 풀린다. 자, 이거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네. 사회보를 신원이 형 팀이 이겼으니까 신원이 형 팀이 먼저.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안 돼를 신원이 형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단 돌림판을 보면 안 돼. 돌림판을 아, 신원이 형은. 아니, 보고 가는 거. 아, 주제는 봐야죠. 주제는 네. 보고 가세요. 아, 주제를 봐야죠. 네. 돌릴까요, 저희 팀? 네, 네 자, 돌려라 돌림판을 카메라에 보여야 되니까요. 예나요. 셋. 보냅니다. 제발. 자, 신원팀의 주제는 다라다라 아이돌 노래. 아 이거 진짜 어렵겠다. 생각보다 쉬울 수 있어요. 아 나 이거 이런 거 나 이거 자신 없어 솔직히. 자 생각보다 쉬울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일단 안대를 껴주세요. 안대를 껴주세요. 네, 그러면 주장 신원이 형은 안대를 껴주시고요. 뭐 재밌는 얘기 없어요? 자 이제 스케치북에 단어를 보여주면 멤버들이 그 단어를 보고 클레이 점토를 만들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 자, 1분 30 동안. 와, 벌써 아, 어려워. 저도 안대를 쓰는 거죠? 저도 안대를 써서 신원이 형한테 세 번의 기회가 가고 그 이후에 신원이 형이 못 맞추면 저도 맞출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아,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팀원들도 조용히 해주셔야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도 안대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스포 금지. 스금, 스금. 스포는 안 돼요. 네, 이거 너무 안 되는데? 너무 그런데? 와, 근데 오늘 진짜 대박이에요. 예. 내가 좋아하는 노래 나오네. 나는 혼자 쌓여 안 보이는 느낌 날 둘러싼 와, 어 나왔다. 주지가 나왔네. 와, 자, 이거 어떻게 뜯는 거야? 이거 오랜만이네. 그러면 언제 시작하죠? 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네, 언제 시작해요? 지금 시작인가요? 시간 있나요? 자, 제가 1분 30초라고 했어요. 자, 시작! 아, 이거 이거 쉽죠? 이거 되게 여유있게 해도 되겠네. 그쵸, 이런 거는 그냥 Zoom, Zoom 꺼져버린 엔진을 Turn me up 우와, 이것도 있어. 떠나는 대로 깨워 Wake me up 위태로운 내 심장 Out 꺼지기 전에 시동을 걸어 너를 향해 울리는 소리 I feel like angel oh. 어, 냄새 좋다. 어, 네. 어 30초 지났대. 뭐야, 벌써? 어, 뭐야, 뭐야, 잠깐만, 잠깐만. 아, 잘 만들고 있어요. 이거 뭐야, 이거? 자, 안대가, 안대가 자꾸 내려가요, 안대가. 눈을 감고 있습니다. 안대 내려가면 안 돼. 안대 내려가면 안 돼. 이거 귓볼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가? 사륜 구동 스포 엔진을 장착 중임. 제가 항상 이런 거 못 했거든요. 이번에 좀 잘해. 누구야? 자, 시간 얼마나 지나고 있죠? 아직입니까? 아직입니까? 오, 예나니 형 잘한다. 오, 예나니 형 잘해. 오, 예나니 잘한다. 어, 예나 기대가 됩니까? 이 정도 된 거 같은데? 물, 물. 이거 어때? 근데 그치? 안대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안대가 안 되니까 제가 손을 잡고 있겠습니다. 나 진짜 못한다. 된 거 같아, 이 정도면. 됐다. 야, 나 알았어. 알았어. 나 진짜 계속 다 잡고 있어. 야, 내가 낫다, 야. 얼마나 맞나요? 아, 좋아요. 다 했나요? 나 너무 뗀소끼 느낌. 자, 저, 지정토로 다 만들었나요? 네! 네. 됐다! 오, 잘 만들었다. 아, 진짜 좋은데? 완성했대요. 다 완성했나요? 돌리시나요? 아, 근데 이건 보기 쉽겠다. 그래. 괜찮아, 이거. 끝났네.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잠깐만. 네. 아, 안대를 벗고 네. 이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행해주세요. 자, 안대를 네. 벗고 맞춰주세요. 아, 네, 진행을 너무 집중했어요. 진행을 해야 되죠. 저 열심히 게임하느라고. 네. 자, 저희가 1분 30초 동안 열심히 만들었고요. 아, 근데 네. 너무 쉽다. 그럼 신원이가 안대를 벗고 이제 정답에 맞추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안대를 벗나요? 네, 아니요. 안대 벗... 아, 아니, 못 맞춰야 네. 벗는 거예요. 네. 아닌가요? 준비됐어요? 여원 씨도 여원 안대를 아, 벗어주세요. 여원 씨는 저희가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네, 그렇죠. 네, 또 갑시다. 네, so 네. easy. 할까요? 하나, 둘, 셋. 그만 그만. 야, 아우 진짜 어려운데? 뭐가 어려워? 아, 아 연기 진짜. 정말. 아 야, 재미를 어. 추구하지 말자. 그래. 나 배고. 야 봐도 봐도 모르겠다. 반장님, 이거 보이시잖아요, 반장님. 아 오늘. 야 이거 거의 뭐. 아 이거. 아 재밌게 한다고 아, 약속했는데. 안돼. 이거 설마, 아, 이거 설마 이거 자기 자신 말 쓰고 이렇게. 아 그분들 아니에요? 그분들 어떤 그 그분들? 그렇죠. 아 그런 얘기 하지 마. 불가사리 불가사리. 어떤 분들? 그 왜 있잖아요. 아 설마 아, 설마 어떤 분들인데요? 아 그 오늘 봤잖아요. 그. 아 그 큐브에서 나오신 분들. 정답은? 아니 아니요 그 아
거기 말고. 아 정답은? 아니야 거기야. 제발. 갑시다. 아 정답 펜타곤? 아 맞아. 쉽다. 맞습니다. 정답. 너무 쉬웠어요. 너무 쉬웠다. 아 너무 쉬워. 야. 고반장! 후이팀 1점 획득! 네, 이게 저희가 1점 획득했고 yes. 다음 여원팀으로 넘어가보죠. 네, 바로 여원팀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웠어, 쉬웠어. 잘 만들었다. 쉬워, 쉬워, 쉬워. 이렇게 해놓고 여원팀 문제 어려운 거 아니야? 뭐 뭔 줄 알았어. 자, 이게 진짜 어렵네. 나 모르는데? 내가 도와줄게. 아, 됐어. 자, 그럼 바로 여원팀 문제 해주시고요. 오랜만에 네, 돌리면 됩니다. 다음, 자, 여원팀! 여원팀의 주제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원팀의 주제. 제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림판 돌아갑니다. 예, 돌아갑니다. 동물 나와라, 동물. 노래 제목. 노래 제목. 와, 진짜 어렵다. 야, 이거 아니야? 노래 제목을 어떻게 빚어? 정말 기대가 되네요. 이거 진짜 아티스트다. 네, 그렇죠. 자, 여보세요. 자, 그러면 바로 노래 제목. 자, 여원이도 안 돼 써주시고, 저도 안 돼 써주겠습니다. 고반장님도 안 돼 써주시고요. 아, 저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고반장님. 아, 여러분 만든 작품 그대로 두셔야 한답니다. 나 이미 뭉갰어요. 저도 뭉개나 버렸어요. 다음부터는. 네. 죄송합니다. 네, 고반장님 준비하시고요. 자, 그럼 문제 주세요. 어, 또 우리 노래다. 오케이. 아, 이거. 와, 쉽지 않네. 아,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이거 어려워. 쉽지 않아. 쉽지 않아요. 시작. 또 우리 우석이가 또 미술적으로 굉장히 그쵸, 그쵸. 재능이 있어요. 그렇죠? 아, 우석이의 그게 되게 기대가 돼요. 왜 그래? 왜 그래? 우석이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우리 유토, 네. 일본에서 미술 잘했었어요? 아, 네. 보통이었어요. 아, 보통이었어요? 네. 아, 네. 열심히 할게요. 더니 거의 예술가예요. 네, 그러니까요. 자, 아, 어려운데? 더니 아, 설마! 와, 진짜 설마! 와, 이거 진짜 하겠다고? 대박이다! 와, 와 더니가 역시! 와, 예술가예요, 역시. 와, 와. 말도 안 돼. 야, 이거 감동이다, 진짜. 진짜. 와. 와, 더니가 정말. 와, 진짜 대박이야. 폼바 거의 예술가야, 예술가. 나 무형문화재인 줄 알았어. 뭐야? 와. 소리 들으면 뭔지 모르겠어. 제가 사실 인간문화재가 꿈이었어요. 와, 홍석이 만만치 않네. 와. 꿈이네. 홍석이 만만치 않네. 비싸이 보이 소리. 홍석이. 1분 지났습니다, 1분. 잘 만듭니다, 홍석이. 1분 30초. 봤어? 근데. 저는 멋있긴 한데 뭔 소리인지 모를 것 같은데. 자, 우리 우석이 한번 볼까요? 와, 전혀 아니야, 가장 기대가 아니야, 되는 우리 우석인데. 저 모르는 거. 에? 에? 아니, 저 에? 어, 안 막... 보이는데? 아, 맞다, 맛있겠다. 에? 이게 뭐야? 아, 야, 저 누구야? 이게 뭐야? 잘 만들었다. 유토 한 번. 아, 유토가 또 와. 아, 유토가. 유토가 센스가 있네. 센스가 있네, 유토. 저는 그림을 그리지 이런 거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우석이 봐. 우석이 봐. 우석이 봐. 우석이 봐. 우석이 봐. 가만히 앉으세요. 멤버들 너무 잘한다. 그러게. 자, 우리 네 명의 멤버들이 나왔는데, 자, 우석이부터 만든 거 슬쩍 한번 보여줄까요? 네, 슬쩍. 뭐야, 저. 아, 보고 싶어. 다음 유토. 네, 저. 아. 다음 우리 홍석이. 저요. 아. 다 우리 더 역시 평범한 아, 거는 평범한 거는 취급하지 않는다. 잠깐만 잘하는데. 어, 진짜 잘했어. 와. 자 그럼 우리 여반장님 고반장님 안대 벗어주세요. 네. 자 아우 눈부셔. 노래 제목이에요. 따라.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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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모르는 것 같은데. 아 모를 수도 있지. 아 형 재미를 하지 마세요. 아니 이거 저걸 어떻게 알아? 여원아. 여원아 이거 봐봐. 잠깐만. 형 노디엠당 대표니까 굳이 재미 없어. 나무 나무송이 웃을 되게 이거 봐. 나무 버섯. 아니 땡. 자 아니 잠깐 정답 말한 거 이제 아니, 노래 제목이에요. 좀 노래 제목이에요. 이게 뭐야? 좀 유연하게 생각을 해보면 편하, 되게 답이 잘 나와요. 네네네. 유연하게 생각을 하라고요? 네. 아 저게 뭐야? 더 이상의 부상은 없이 갑시다. 뭔지 알 것 같아요? 영원이가 저 지난번에 영원이가 지난번에 림보 하는 거 봤죠. 굉장히 유연하지 못해요. 아, 그래서 아아자 정답 알겠나요? 우석이가 힌트 줬어. 뭔지 감이 오는데? 어? 자 정답은? 정답 어디 보고 말하면 되죠? 정답은 감이 오지! 이거 선물로 줄게. 야, 감이네요. 자, 이게 오늘 봐서 감이야, 근데. 그러면
설마 감나무? 이 감나무. 아니 던이 형 잘 만들었다 해가지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감나무. 야자수. 근데 감이 노란색이야. 덜 익었거든요. 아, 그치. 야, 감나무. 그럼 이게 동점이 됐으니까. 네. 어떻게 할까요? 뭐 아름답게. 마지막 한 문제씩 더 하죠. 한 문제씩 더 할까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문제씩 더 하는 걸로. 아, 네, 네. 아, 이제 좀 감을 잡고. 마지막에는 먼저 맞추는 사람이 이기는 건가요? 그것도 괜찮겠네요. 그것도 괜찮은데. 그게 뭐예요? 네. 뭔 소리예요? 아, 그것도 괜찮다. 신원! 아니면 영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네. 한 명이 만들고 그거를 보고 우석이 가자 맞추는 걸로? 우리 미숙과 우석이가 네. 우리 미숙과 우석이가 하고 공반장님과 여반장님이 먼저 맞추시는 분 팀이 이기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주제 돌려주세요. 어렵게 해주고 있습니다. 아, 아니면은 네. 어려운 걸로 해가지고 다 맞추는 건 어때요? 다 맞, 그래서 맞춘 사람 괜찮아. 속한 팀이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재밌지 않을까요? 오케이, 아이디어가 좋습니다. 네, 아이디어가 막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아이디어 다음에 꼭 채택해주세요. 네. 자, 그러면 저랑 시원 형은 바로 이제 네, 그 고반장님과 여반장님 네, 둘이 걸로. 안대가 있으니까 네네네. 안대로 해서 하는 걸로 안대를 써주세요. 네. 아예 주제도 몰라요? 아, 주제는 알아야지, 주제는 알아야지. 아, 주제도 모르고 그냥 지금 그러네. 약간 완전 와, 주제도 모르는 거 같네, 진짜. 와, 진짜 재밌겠다. 게임을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네, 아, 신원아 다리 앉을 수 있어요? 다리 안고 아, 네. 아, 완전 이러고 있어. 아, 우리 반장님 진짜 멋있네. 아, 우리 특진을 하세요. 열심히 한번 해봐요. 아, 네, 알겠습니다. 마음이 왔었네요. 맞아. 자, 그럼 주제 돌려보겠습니다. 네, 네, 네. 하나, 둘, 셋. 시원아. 그렇죠, 그렇죠. 아, 궁금한 나오지 마라. 자, 주제가 궁금한 거. 네, 이게 나왔네요. 뭐 주제는 나왔어? 알려드릴까요? 아니,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그럼 너무 어려워하시면 네, 네.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네. 거. 네, 문제 주세요. 우와, 우와 이거 진짜, 진짜 어렵다. 아 이거 진짜 어렵다. 이거 말도 안 돼. 우리 우성이는 또 굉장한 미술의 재능이 있어요, 그렇죠? 네, 일단 세팅 해놓으시고. 되게 대결입니까? 네. 아 근데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진짜? 아 색깔 다양하게 이거 진짜 어려워. 아 지금 딱 보니까 우성이 감 잡았네. 아 우성이 감 잡았어. 아 자 예쁨 나오고 있죠? 오늘 주제가 어떤 건 것 같아요, 신원이는? 일단 큰 헌호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동물 아닌 것 같고요. 네. 아이돌 그룹도 아닌 것 같고요. 네. 와 설마 속담? 아 여반장님은 뭔 것 같아요? 저는 속담인 것 같아요. 아 속담. 근데 어렵다는 말이 많이 나온 걸 보니까 네. 속담인 것 같아요. 이거 혹시 제 얼굴 이용해도 돼요? 네네 뭐. 아 뭐 재미만 네, 있다면? 재미만 있다면 뭔데? 액션이 있는 거 보니까 속담이네. 우석이는 그렇게 생각 깊지 않은 아이거든요. 저 옆에서 봤는데 뭔지 알 것 같아요. 역시 우석이가 와, 야, 우석 미처 감당이 아 우석 이런 거 잘 만들어요. 와 짱이다. 나 진짜 상상도 못했어. 자 지금 정답을 보니까 펜타곤하고 가미오지가 나왔잖아요. 이번에 저희 이제 앨범이랑 굉장히 연관이 돼 있을 것 같은데 신곡과 아 괜찮네. 아, 진짜 센스쟁이다 센스쟁이. 이거, 입에 들어가도 되나? 아 일단 참아봐. 오 죄송합니다. 우석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이거 오케이 오케이. 아 괜찮다 괜찮다. 야 아니, 좋다. 야 우선 근데 이거 약간 헷갈리는데? 아니야 너 내 생각에 절대로... 하나 더 해. 아 그래 좀 헷갈리지. 그거 맞잖아 이거 피 빨아. 그러니까 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약간 엄마 아니야 그냥 해 어쩔 수 없어. 뭐 하나요? 뭐가 아니 동작 힌트도 하면 되니까요. 잘생겼다. 이거 둘이 둘 중에 누가 더 헷갈릴 것 같은데? 아니야. 춤. 자 언제까지만 들은 거죠? 나 조용. 아, 끝났습니다. 영원이 형 화이팅. 자 안대를 풀게요. 아 이거 너무 어렵겠다. 안대를 풀어주세요. 진짜 어렵겠다. 우석이 보세요. 풀었습니다. 자 빨리 보세요. 우석이 보세요. 고반장님, 원장님, 우석이 보고. 정답. 자 고반장님 먼저. 엑스맨? 아 땡. 정답! 울버린! 땡! 울버린 아 정답! 아 모션까지 에이 뭐야? 아 좋아 좋았어 거의 다 왔어 지금 왔어 정답! 저 영상 너무 광주 쌍지먹이네 고양이! 빨리 할게요 그냥 뭘까요 그거? 그거 아니야 과자? 자, 오! 정답. 네. 아, 너무 직접적이었는데. 신원이가 빨라.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빠른 분으로 할게요.
하나, 둘, 셋! 여원이 형. 여반장님. 아, 여반장님. 늑대! 아, 아, 바로, 바로, 바로. 초초초초, 정답. 공안장님. 정답. 여우. 아, 와. 뭐야? 야, 이거. 이렇게, 이렇게 좋은 힌트를 줬는데. 와. 정답! 공안장님. 맞다. 엑소 선배님들? 땡! 땡. 아. 자, 거의 다 왔어요. 여원이 형, 여원이 형. 거의 다 왔어요. 와. 거의 다 왔어요. 여원이 형. 뭐? 여원이 형. 거의 다 왔어요. 정답, 으르렁. 아! 정답이! 야! 야, 어려웠습니다. 와. 자, 처음에 이게 뭐 드라큘라인가 했어요. 이게 뭐예요? 어우 짜 이거. 어우 짜. 자 그러면 네. 자 그래서 이번 아, 첫 번째 아쉽네. 점토 게임은 저 여원 팀이 이겼습니다. 예! 예! 이겼다 이겼다. 예 좋아요. 자 우리 맛있는 거 먹을 거예요. 야 너네 조심해. 먹을 거예요. 대돈이 저 조금씩 화나고 있다. 지금 배고파서. 대돈 줘. 대돈 좀 화나면 너네 큰일 나. 계속 말한 말이야. 대돈 줘 지금 화나고 있다. 대돈 좀 조심해라. 좀 단단해진 것 같은데. 어. 그래서 첫 번째 게임은 우리 여원 팀의 승리로 예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럽네 부럽네. 아. 그러면 바로 두 번째 게임을 한번 이어서 가볼까요? 자 두 번째 무슨 게임이야? 두 번째 게임은 정말 네. 그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볼 수 있어요. 예! 드디어! 그쵸. 자, 이번엔 저 그거? 바로 저희가 입장하자마자 놀랬던 그거죠? 아, 제발! 아. VR 게임입니다. 야! 아,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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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늘 생일이구나. 네.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여기 너무 네, 좋아, 옆에 너무 보시면 좋아. 이 옆에 있는 게 바로 VR 와, 게임인데 진짜 네. 좋아. 살면서 처음 해봐. 가상 게임이죠, 같이 네. MBC. 네, 굉장히 최첨단 기술이고 네. 네,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 진짜 무서울 것 같아. 네, 저도 TV로만 보고 실제로 처음 봐가지고 지금 완전 아, 긴장되고 네. VR 게임 와, 진짜 해보고 싶었어. 소개를 드려볼까요? 아, 이 VR 게임은 가상으로 저희가 이제 저런 안경이라고 할까요? 저 고글을 쓰고 고글로 이제 다른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놀이기구를 타고 굉장히 무서운 이런 걸 간접적으로 체험해볼 수 있는 건데 저희 멤버들 중에 롤러코스터를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 맞아요. 저희가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게임을 하면서 저기 이제 손잡이를 잡지 않고 타는 거예요. 그렇죠. 아 손을 이렇게 들고 네. 안 다쳐요? 그냥 네. 확 손을 들 완세하고 그렇죠. 움찔까지는 허용하는데 그쵸, 내리면 그거 이렇게 딱 잡으면 안 되는 거야. 맞아. 네. 아우 좋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체험할 게임은 롤러코스터 게임. 야! 와 너무 재밌겠다. 놀이공원과 다른 우리 예나니 예나니 저번에 놀이공원 같이 가가지고. 그렇죠. 롤러코스터 타봤잖아요. 그렇죠? 네. 자, 얘네 지금 네. 역시 나갔어요. 아, 그래서 먼저 손을 내리는 팀이 지는 거고요. 네. 대신에 소리는 아, 마음껏 질르셔도 되니까. 아, 네. 욕설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욕설은 당연히 안 되죠. 네. 너무 그, 놀라서. 그거 없어요? 뭐요? 열면 꽃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아니 아니가 아니가. 한 명씩. 그래서 각 맡겼습니다. 팀에서 누가 먼저 탈 건지 아, 선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너무 타고 싶다. 저희 팀은 누가 할까요? 영 팀은 누가? 자, 먼저? 저희 팀에서 지원자 맞습니다. 유토. 아, 홍석영도 있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양쪽 팀에서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아, 좀 재밌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유토. 네, 저희 팀에서 유토가 놀이기구 가장 무서워하기 때문에. 아, 이런 거 잘 타는 사람은 타야 돼요. 잘 타는 사람은? 아니요. 다음에 탈 수 있어요. 그치. 아, 그리고 이번 맞죠. VR 게임의 주인공은 우리 예나니. 예! 자, 유토 우리 예나니. 예나니를 위해 준비했죠. 사실상 예나니를 위한 게임이죠. 예나니를 위해서. 네. 사실상 이 게임은 뭐 거의 예나니를 위한 게임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 맞아요. 네. 아, 고맙다. 고맙다. 와, 만만했어. 고맙다. 여기 좋다. 이거 바로 펜다공 팀워크입니다. 아, 주워 아, 진짜 커. 자, 좋아. 자, 그럼 바로 게임으로 진행해 볼게요. 우리 예나니 네. 예나니 저희가 다 같이. 와, 좋아요. 재밌겠다. 네. 아니 예나니의 공포증을 한번 극복시켜 주고자. 네, 각 팀별로 여기 유토와 앉고 예나니가 앉아서 옆으로 이렇게 네 명 네 명 서가지고. 예나나 손을 내리면 안 돼. 자. 잡으면 안 돼요? 손잡이를? 자, 저희가 난이도 아, 중짜리 롤러코스터를 한번 타볼 건데요. 예, 예. 네, 이번 어? 게임의 룰은 다시 한번 소개시켜드리지만 타는 내내 손을 들고 있어야 됩니다. 저 밑에 안전바처럼 손잡이를 잡으면 안 돼요. 손잡이를 어. 먼저 잡는 팀이 지는 거예요. 어, 안 보여.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예나니, 예나니 근심 걱정이 지금. 잠깐만요. 자, 예나 씨, 유토 미래에 산다는 것 같아. 예, 형, 전혀 무섭지 않을 거예요. 그래, 우리 예나이가 용기를 내서 거기는 가상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 예나니가 용기를 내서 저 VR 존재 있는 순간 중국 아 벌써 어려워. 아 잠깐 우리 이상해. 중국 예나니 안전벨트 좀 채워주세요. 안전벨트 왜 끼었네요? 안전벨트 있어요? 안전벨트 괜찮아. 얘들아 안 떨어지니까 손잡이 잡지 마. 자 가상 게임이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요. 네. 자 이렇게 혼란한 상황 중에 와 후이 형이 말해주시죠. 네 중국 동시 시청자 아 제발 아 진짜 7만 명이 넘었습니다. 대박이다. 예나는 저거 타고 내려와서 PPL 치면 돼. 야 내려오자마자 바로 음치 아, 음치 음치. 제일 무서운 걸 준비해주세요. 네. 네 노래 준비해주세요. 아, 자 그러면은 자 그러면 마운틴 코스터 그 손잡이 잡으시면 안 되고 예나니도 예나 손 들어. 자 오른쪽 손 들어줄게. 아 오른쪽 손이 들어야지. 둘 다 아, 아, 들어야 돼. 둘 다 들어야 돼.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야, 들어주세요. 손 들어주세요. 아, 자, 잠깐만 나와주세요. 오, 반갑다. 들어왔어. 야, 뭐야? 와, 와. 야, 괜찮아, 괜찮아. 야, 괜찮아. 빅잼이 아주 큰 웃음을 가져가는 것 같아요. 와, 진짜, 와, 대박이다. 야, 얘나 이거 타본 소감이 어때요? 어. 자, 다음 게임 너무 가겠습니다. 너무 힘들어. 아니, 예나니가 오늘 컨트롤 정말 못하네, 정말 못하는데. 아, 근데 제가 예나니가 이거 타고 있는 동안에 채팅창을 잠깐 봤는데, 네네. 정말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너무 웃겨가지고. 웃겼어 진짜. 아 진짜 웃겨. 예나니 예나니가 메인 보컬로 웃겼다는 거. 예나니 장난 아니었어요. 와 진짜 너무 웃기다. 너무 웃기다. 자 너무 좋은데. 네. 그럼 첫 번째 대결은 아 하나도 안 치. 무승부로. 자 그리고 룰을 조금 바꿔야겠어요. 제일 무서운. 이제 끝나면 너무 아쉽죠. 조금 그렇죠. 더 무서운 걸로 난이도를 높이면서 좋습니다. 서로 손을 안 잡아야 돼요. 아~ 서로 정말 만세를 해야지 더 무서울 것 같아서. 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바로 첫 번째 게임 동점이니까 두 번째 VR 게임을 와. 한번. 네, 정말 무서운 걸로. 네, 네. 최고 난이도. 한 번만 중반. 저 진짜 한 번만 하고 싶습니다. 구반장님 가시면 자. 또. 아 반장 대결이요. 반장 대결. 반장 대결. 어, 반장 대결. 아, 영원히 잘 탄단 말이야. 저는 손에 핸드폰을 들고 동영상을 찍으면서 탄 적도 있어요. 그거 불법이에요. 아, 근데 그게 어린이 놀이터였어요. 아, 어린이 놀이터. 아, 굉장히 그 근해에서 아, 맞아요. 맞아. 근해에서. 네. 얼마 갔을 때 체크만한 마이크 알죠? 네 맞아요. 어, 그날 괜찮을 거야. 아, 네. 아 진짜 그거 맞췄는데. 그 네. 500원 넣고 하는 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 그거. 이렇게. 도전. 자 그러면 준비해주세요. 대박이다. 반장 대결로. 아, 진짜 너무 해보고 싶었어. 아, 나 진짜 아, 너무 받았어. 야, 근데 이거 다 해봐야 돼. 목이 거의 다 진짜. 아, 진짜 나도 해보고 싶었는데. 아, 진짜 재밌어. 아, 네. 자, 영원 팀 이겨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아, 무서워. 아, 이거 진짜 재밌다. 생각보다 무서울 것 같은데. 아, 어, 머리. 어, 와, 진짜. 아, 제일 무서운 걸 해주세요. 아, 제일 무서운 걸로 해주세요. 네. 제일 무서운 게 뭐야? 얼마큼 얼마큼 무서워요? 고반장님 예? 지금 저희가 지고 있거든요. 예. 정말 정말 너무 무섭더라도 손을 내밀면 될 것 같아요. 야식 먹자. 야식. 야식 먹자. 가자 가자. 방금 누가 누가 했어요? 걸리면 너 좀 진짜. 오. 고반장님. 어 이거 이거 무섭다 생각보다. 와 근데 진짜 옆에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사이가 많이 진짜. 발전했네요. 여원 씨, 신원 씨 네. 하면서 왼쪽 오른쪽도 자주 봐주세요. 네, 사람은 계셔요. 네. 맞으시는데요. 화면 나오고 나서 초점이 안 맞으시면 와. 손으로 헤드셋을 위로 아, 이렇게요? 네. 네네네. 화이팅. 와, 화이팅이 안 나. 자 그러면 다음 놀이기구 시작할게요. 어, 이게 무서운 건가요? 이름이 무서워요 바이킹. 생각보다. 와. 제가 놀이기구. 아, 난이도 오야 난이도 오야. 와 진짜. 와. 이거 뭐야? 안녕하세요. 손 올려주세요. 손 올려주세요. 손 올려주세요. 고자 엔진디에 고자 다리 뭔데? 다리 뭔데? 잡았어요. 네, 여기저기 잡았어요. 아, 그래서 이번 게임은 여원 씨의 승리입니다. 야식! 야식!
역시 야, 역시. 자, 근데 자, 와, 차이는 돌아오세요. 이거 진 이거 진짜요. 속이 좀 안 좋아요, 지금. 와, 이거 진짜 무섭다. 차례로 돌아오세요. 와, 괜찮아? 와, 이거 와, 진짜 이거 너무 무서워요. 아, 진짜 무서워요. 그 정도야? 바람도 나와. 바람도 나와요. 그게 애들이 이렇게 바람이 나와요. 바람이 나와요. 이게 어디예요? 이게 바람이 나와요. 아, 이거 진짜 바람. 이거 바람 나와요. 이거 있어요. 아니, 바람도 말고 바닥에 바닥에 내려올 때 발이 발이 바닥에 닿았어요. 아, 나 어지러워. 아, 와. 잘 탔네. 아, 바람도 일단, 네. 일단 저희가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이거 아. 근데 저는 아, 이 그래. 게임을 똑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오 이거 진짜 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무섭습니다. 그러면 예, 다 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볼까요? 가위바위보로 할까요? 가위바위보로 할까요? 네. 아니 뭐 10명 다 해도 되죠. 아 그러면 오늘 시간이 여유가 있나요? 충분히 여유가 있으면 저희 저... 방송이니까요. 이거 네, 제가 진짜 추천하는데 이거 한 번은 정말 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정말 예. 네. 난 저 이거보다 무서운 게 바이킹이래요. 아, 바이킹. 이게 바이킹. 이게 바이킹이었어요. 이게 바이킹. 자, 바이킹인데 진짜 한 바퀴 돌아가는 바이킹이에요. 자, 그러면 열 명 다 타는 걸로 하고 다음 배틀. 네. 우석 저랑 한번 가실래? 네. 그럴까요? 네. 자, 그러면 네. 5판 5판 한번 끝까지 해보는 거죠. 그렇죠. 네, 다 타보는 거예요. 네, 오늘. 자, 2대 0. 다시 해보자 한번. 지금 1대 0, 1대 0. 아, 2대 1. 자, 진짜 이거 와. 아, 이거 한 판 더 하고. 이거 하고 다음 방송 끝나고 재밌게. 그래요, 그래요. 아, 그래. 아, 그럴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장난 아니던데. 자, 근데 정말 진짜야. 정말 현실 한 현실감이 어우 지금 당황했어요. 이거 진짜 재밌게 너무 궁금해. 너무 웃기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였어. 이거 진짜 웃겼어. 야, 얼마나 무서운데? 아, 왜냐면 나 원래 놀이 기구를 잘 못하. 형, 근데 진짜 무서워 이거. 아, 그래? 네. 아, 나 좀 무서운데. 그럼 나 이겨야 되니까 나로 바꿀래? 어, 아까 우리가 이겼죠. 2대 0이죠. 아, 진짜로? 그럼 롤러코스터 타도 돼요. 아, 근데 아, 나이키 한번 타라고 나이키 타야지. 바이킹으로 가자. 아, 웃길 것 같아요, 부 형. 아니 근데 진짜 우리 돌고 있을 때 어떤 사람 둘이서 이러고 있어. 아 진짜요? 아, 아 조금 어지럽다. 아 진짜 저희는 진짜 계속 돌아가는 거죠. 야, 풍경 봤어?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네. 우와, 신기하다. 계속 보여요. 옆에 네. 형 시야 그대로 보여. 아, 잠깐만, 잠시만요. 야, 우석이 봐. 아, 야, 잠깐만.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자, 우석아. 다리 길이 봐. 왜 이렇게 귀여워. 잠깐만, 나 신발 좀 벗고, 저 유리구두 좀 벗고. 아, 그래요? 네. 유리구두. 형, 양말 한 번씩 당겨줘요. 아, 네. 우석아, 다리 조심해. 아, 이거 발 나와도 돼, 이렇게? 네네네. 안 돼. 안 나오게 하고 있어. 안 나오게 하고 있어. 아, 나 진짜 무서운데? 손에 땀이 나네. 이렇게 무서워 이렇게 했는데? 자, 네? 갑니다. 자 그러면 둘은 와 이제 시작하는데요. 손 내리면 안 돼요. 손 내리면 안 돼요. 자 이거 아 진짜요 진짜요. 손 올려 손. 자 손. 우승아 손. 자 리노 형 우리 이번 앨범 한번 화이팅 해요. 손 내리면 안 돼요. 우리 가면 하자. 아! 와 야 이거 장난. 야 야 야 이거 소감. 네, 타봐야 알아. 아, 나 목이 안 나와. 오바하는 게 아니에요. 오바하는 게 아닙니다. 아, 진짜.
와 이거 장난 아니네. 자, 우석, 우석군도 우석이 한 마디 해줘요. 우석이 우석이 소리 지는 게 너무 웃겨. 우와. 와 진짜 우리 형 옆에 여자 소리 지니까 진짜 우석이 같이 소리 질렀어. 와 진짜 우석, 장난 아니네. 우석아 토할 것 같지? 속이 좀 안 좋지? 속이 안 좋지. 아 이게 그게 있어. 그 타이밍이 딱 이 머리 쪽으로 아, 내려오는 맞아. 그 타이밍이 있는데 와 장난 아니네. 아 이거 수고했어 우석아. 완전 나갔어. 승강으로 이겼어. 이건 이겼어. 아 이겼어요? 네, 이제부터 롤러코스터로 해요. 롤러코스터로. 네네. 그러면 네. 아, 아, 맞아요. 그다음. 그래서 우리. 세 번째 판은 또 제가 이겼잖아요. 네. 아. 형 여자 소리 했잖아요. 네. 펜타곤 혼성 그룹사. 우석 오빠 10년 늙었어. 목소리 왜 그래요? 자 이쪽에서 이렇게 댓글을 좀 한번 많이 읽고 네. 갈까요? 와 아, 너무 재밌네. 자 팬분들 직구 주세요. 타면서 라이브 해주세요. 와. 라이브 진호 오빠 지금 진짜 타고 싶어 한번. 우석 오빠 세월 직방. 자 그러니까 진호 한번 타세요. 자 그럼 지금 아, 2대 2잖아요. 네. 우리 팀 2. 2점, 영원 팀 2점이에요. 그렇죠. 2대 1 아닌가요? 2대 2죠. 2대 2. 우리 예난이랑 유토가 동점이었고. 아 그러네. 아, 영원이가 이길 거고 제가 이겼으니까 2대 2네요. 마지막 2죠. 마지막. 한 판을 정말 되네요. 마지막 한 판으로 네. 딱 그쵸. 결정하실 수 있고 진짜 고우는 사람들 네. 네 정말 그럼 이거 이겨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겨야죠. 그러면 소리 한 목소리 그러니까 소리 한 번이라도 내면 지는 걸 어때요? 어, 근데 아, 근데 그럼 네. 방송 소리가 날 수밖에 없어. 근데 나 안 낼 수 있어. 나도 안 낼 수 있어. 그렇지. 소리가 나야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야 재밌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그래요? 근데 아, 날 수밖에 없어. 날 수밖에 아, 그래, 없고. 근데 사실 지금 이거 허세고 내 생각 날 것 같아. 소리 네. 날 것 같아. 예, 네, 그렇죠. 어, 이거 아유, 아, 그러면 소리를 안 내는 걸로. 이게 보는 게 다 아니에요. 소리를 안 내는 걸로. 자, 그러면 롤러코스터 타고 싶어요, 바이킹 타고 싶어요? 저 제일 어려운 거예요. 바이킹은 바이킹으로 소리 안 내는 건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키노와 홍석이 하는 건가요? 진짜 괜찮아요? 네. 저도 네. 괜찮아요. 네. 저도 괜찮아요. 자, 그럼 마지막 판에 바이킹 가장 높은 난이도로 키노랑 홍석이 형이 소리 안 내는 걸로 아 떨린다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 게임으로 이긴 팀이 이기는 걸로 그죠? 아, 자, 그래. 이제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마지막, 마지막 결정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게 놀아가지고 네, 우리 키노랑 홍석이가 아 허세 한번 부렸다 밥 먹자 밥 먹자 네, 네. 홍석이 형 맛있는 거 먹자 좋아 어디서 상포 얻고 싶어요? 아 우리 대도회 좀 하나 상포 얻고 싶어요? 그래 대도회 좀 하나 하자 홍석이 형 다녀올게요. 홍석이 형 잘 타죠. 갔다 올게요. 예스 이겨주세요. 화이팅. 이겨야죠 우리. 소리를 안 내야 된다고? 야 홍석아 진짜 소리 안 내는 게 웃긴 거야. 자 우석이 지금 속이 안 좋아서 우석이 보세요. 컨디션이 안 좋아. 자 지금 고개 숙이고 있어요. 아 의외로 속이 안 좋네. 야 이게 어지러워. 아까 오. 저희가 이 게임 소개를 이렇게 들을 때 이거 많이 타면 속이 안 좋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놀이기구를 너무 좋아하고 너무 잘 네. 타서 나도. 어 에이 얼마나 울렁거리겠어 했는데 아, 한 번 타고 유차. 내려오니까 벌써 이렇게 속이 안 좋네요. 아 댓글 중에 진짜 여기 다 폭삭 늙어버렸어. 아, 다 늙어버렸어. 아, 이게 아 생각보다 굉장히 세네요. 네. 아 정말. 네, 여러분 저는 네, 끝나고 탈 거니까 걱정 안 하세요. 소리 안 냅니다. 자 그것도 있고 어성이 형 화이팅! 손 모양으로 펜타곤이나 하트하고 타기 해서 그 손 모양 이제 중간에 여유 아, 좀 그러면, 생긴다면 여러 개 해볼게요. 네 그리고 저희 팬분들이 그러면 진호 이던 타는 거는 저희가 동영상을 찍어 네, 나중에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하고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야식 먹으면서 탈게요. 네. 아, 여러분 그럼 야식 먹으면서 야식 먹으면서 네, 너무 잘 여러분 지금 중국 동시 시청자 수가 7만 4천 명이 넘어. 야 축하합니다. 이제 저희는 우석이의 우와 우와 내 옆에 사람 탔어. 예나 시작했어. 아 시작했다. 예나 자 이 와중에 봐서 시작했죠. 소리 내면 안 돼요. 자 우와 자 손으로 펜타곤 펜타곤 소리 내면 안 돼요. 소리 내면 안 돼요. 뭔가 진짜 자장 농사 같아. 우와 이런 건 안 돼요. 야 홍석이 형 멋있어요. 와 에이 와 다리 가만히 있는 거 봐. 어 고수들의 대결. 아니 여기까지 괜찮아. 이제 아, 이제부터가 이게 한 바퀴 돌릴 아, 때가 맞아. 한 바퀴 돌 때부터가 이제 와 저 대단하다. 야 와 자 오 와 진짜 웃겨. 아 나 안전 벨트를 안 맸어. 아, 뭐야? 아, 진짜. 자 기노 오, 나 깜짝 놀랐어. 와 왜 그래요? 아유 큰일 났다. 저 안전벨트 안 맸어. 다시. 아 깜짝아. 무슨 일 있었어요? 아 저 안전벨트 안 맸어. 떨어졌어요.
안 다쳐서 천만 다행이에요. 아, 이거 안전벨트 매야 되는구나. 안전벨트 생각했어요. 네, 안전벨트는 꼭 매셔야 돼요. 그럼 홍석이가 손을 들어야 된대요. 아, 네네네. 아, 손 안 들었어요? 네. 아, 조심해, 기나. 기나, 조심해. 난 봤어. 야, 진짜 웃겼어. 난 진짜 웃겼어요? 자, 안 돼, 안 돼. 다치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다치면. 걱정시켜드려서 죄송해요. 홍석이 형 잘했어요. 표정 봐. 좋아. 형, 키노가 진짜 당황했어. 그대로 떨어졌어. 아,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진짜 막. 우리 이거 타다가 이렇게 떨어져. 아, 나는 근데 이게 떨어진 게 내가 진짜 떨어진 줄 모르고. 와, 이거 진짜 가상현실 잘 만들었다. 근데 웃고 있는 거야. 잘했어, 잘했어. 야, 다행이다, 진짜. 영혼이 나온 줄 알았어. 자, 안전벨트 잘 맺죠? 벨트 확인하고. 네. 좋아요. 최고 난이도로. 체킹 굿. 손을 들고 소리를 안 내게. 게임 시작. 자, 이 바이킹도 바이킹이지만 나중에는 뭐 그런 것도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 훅 떨어지는 거 뭐죠? 되게 높은 곳에서 훅 떨어지는 거. 오, 갑니다. 아, 자이로 드롭. 자이로 드롭. 자이로 드롭 됐어. 그거는 진짜. 번지 점프도 되게 이상한데 피도 눈물도 없다. 피도 눈물. 아, 진짜 저게 소리가 안 날 수가 없는데. 저거 정말 정말 무서워요. 소리가 안 날 수가 없어. 형, 근데 진짜 웃긴 게 떨어질 때도 소리가 안 됐어. 떨어지면서도 떨어지면서 소리가 안 됐어. 오, 좋아요. 자, 홍석이 형 표정. 자, 오! 옆에 여자분이 소리 그렇게 지르는데. 옆에도 한번 봐줘, 그러세요. 같은 사람 보이네요. 자, 좋아요, 좋아요. 와. 아, 거꾸로 될 거면. 와, 둘 다 진짜 잘한다. 와, 이거를. 와, 너희들 진짜 사람이냐? 와, 와, 대박. 기나 옆에 거 밥 먹었냐, 물어봐. 이야, 대박입니다. 와. 와, 진짜 대박이다. 이야. 와, 잘하네. 잘하네. 이제 와, 느낌, 대박. 느낌 올 때가 된다. 이거 무서운데? 여기, 여기, 여기다, 여기. 여기다, 여기. 와, 오, 아, 잠깐. 살짝. 와. 살짝. 갑자기 살짝 현실생으로 돌아왔어. 와, 진짜 잘한다. 와, 진짜 잘하네요. 와, 말이 안 되는데? 저 상태에서 내가 잡은 거 때문에 놀라워. 오, 오, 좋아. 놀라려. 바로 내 목소리인데? 내 목소리가 나왔는데? 우와! 왜 이렇게 웃겨? 우와. 대단하다. 잘한다. 아니, 이게 진짜. 아, 진짜 쉽지 않아요. 아, 무슨, 이거. 그거 같아. 앞에 광고에 나오는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그거 찍고 있는 거 같지? 와, 이거 진짜, 와. 안전벨트는 이 돌이 진짜. 아, 이거 좀 힘들다. 아, 끝났습니다. 아, 아, 끝났습니다. 와, 대단하다. 돌이 닮은 거 같기도 하고, 또 그리고. 아니. 어때요? 아, 이거 왜 자꾸 벗겨지는 거야? 아, 아, 이거 진짜 재밌다. 아, 근데 어지럽다, 좀. 아, 안 어지러워? 어지럽지 않아. 괜찮아, 괜찮아. 아이, 좀 어지럽다. 현실세계로 왔다 갔다. 저 중간에 봤어요? 뚫고 있는데. 아, 눈 맞으셨어. 아, 그때 너무 웃겼는데. 여기서 아, 계속 멘트하는데 다 들리잖아요. 아, 너무, 너무 재밌었다. 아, 그거 들으면서 소리를 내고 진짜 내고 싶었어요. 아, 누가 이겼어? 전이는 이거 타면 어떨 것 같아요? 소리 낼 것 같아요? 완전 안 내요. 저, 어? 아, 저 원래 놀이기구 너무 잘 타서. 저도. 어? 진우형도 잘 타요? 저 완전 잘 타요. 아, 우리 비겼구나. 네, 비겼죠. 그래서 저희가 동점이라서. 네, 이거 끝나고. 이거 끝나고. 전 모두에게. 돈이 형 못 할걸요. 돈이 형? 어지러운 거. 어지러운 거 못 하죠. 저 영상 찍어주세요. 저 놀이기구 타면서 학교 그거 통학했어요. 아, 진짜요? 무슨 말만 하는 거지? 놀이기구 타고. 놀이기구 타고 통학을 하셨다. 통학. 와, 정말. 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네. 아, 고생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 훈훈하게 우리 또 홍석이와 키노가 네. 동점을 만들어줘가지고 네. 우리 모두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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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근데 이거 진짜 재밌다. 집에 갖다 놓고 싶다. 그쵸. 굉장히 힘드시는데. 아, 나 보고 싶었는데. 아니, 롤러코스터 타고 있는데 우당쾅쾅 소리가 나는 거야. 아, 나? 어, 그니까. 근데 나는 뭐 안 보이니까. 아, 나중에 재방송 보세요. 진짜 웃겨. 진짜 웃겨. 진짜 웃기네. 근데 첫 번째 게 더 웃겼어요? 두 번째 게 웃겼어요?
첫 번째 그냥 떨어진 거, 두 번째 거 눈 네. 나온 거 하고 그냥 사실 아, 저는 그냥 둘 다 그랬지 않아요? 아니 사실 둘 다 웃겼어. 진짜로 소영이 너무 재밌었어요. 옛날 이런 장면 있겠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두 번째 VR 게임 무승부였잖아요. 네네. 첫 번째 게임은 저희 팀이 이겼죠. 그런데 또 제작진에서 잠깐 지금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네. 네. 여기서 원래 마지막 재밌게 네. 막판 뒤집기를 한번 하지 않겠냐 이런 제안이 들어오셔서 마지막 그럼 저희가 항상 지금까지 했었던 노래방 게임 있잖아요. 아, 네. 오늘도 보니까 노래방 기기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2점 걸고 노래방 게임으로 한번 막판 뒤집기 한번 어떨까요? 네. 어, 좋아요. 아, 좋네요. 네. 저희 팀 멤버들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저쪽에 메인 보컬 있습니다. 아, 메인 보컬. 저희는 메인 보컬이 저희는 래퍼가 3명이나 있기 때문에 네.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여기 목이 나간 사람 한 명 있어요. 근데 여기 정신 나간 사람 정신 나가신 분 정신 나갔고 네. 여기 목이 나갔고 네. 아, 네. 와! 자 그러면 네. 노래방 게임 순서부터 정할까요? 아, 네. 점수로 점수 높은 팀이 이기는 겁니다. 네. 아, 네. 이런 거 저희는 뭐 이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점수 해서 딱 봐서 아, 그렇습니다. 1점 차 아쉽다 없어요. 진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 아셨죠? 어, 그냥 아쉽다. 되게 단호하네요. 그렇죠. 아 네. 졌구나. 아 내가 졌구나. 다음에 잘해야겠다 하고 자리에 앉아서 이제 하시면 돼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순서를 다들 그렇죠. 정신 돌아오라고. 연하나 정신 차리세요. 방송 중이었다. 연하나 집 아니다 여기. 자 네. 그러면 가위바위보 어, 잠깐만요. 네. 오! 야, 오! 지금 어? 중국 동시 시청자 수가 7만 5천 명을 넘었습니다. 자, 오늘 야, 공약이 성공했어. 아, 아까 공약을 아, 미리 공약을 했네요. 그쵸, 그쵸. 아, 맞네. 네. 아, 예지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에시에. 제가 팬톤의 사생활 2화인가요? 그렇죠. 매주 네. 이제 기록을 경신하고 있고 네. 또 다음 회에는 또 저희가 더 좋은 모습 보여드려가지고 네. 더 많은 분들이 이상 재밌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나중에 아, 오늘 너무 팬덤을 리얼티 한번 해야 되는데 아, 아. 우리 예난이가 오늘 아, 진짜 장난 예난이 예난이 와 내가 살면서 이렇게 웃은 적이 몇 번 없는데 아, 집에 가서 지쳤어. 집에 가서 다시 볼 거야. 나는 찾아볼 거야. 아, 너무 웃겨 진짜. 아, 예난이 형도 웃긴데 아. 신원 형도 진짜 웃겼어. 아, 진짜요? 네. 너 진짜 강원이었어요. 나 뭐 그거 동인형. 너 시작하자마자 이거라고 시작했어. 아 진짜요? 남자가 아, 돼가지고 누가 몰라 몰랐지. 재방송 봐요 재방송. 네. 나는 그 진짜 네. 바이킹이 있었거든. 나 진짜 아, 웃겼어. 아. 자 그래서 네. 순서 한번 정해볼게요. 네. 네. 반장끼리 이제 뭐 네 그러면 네, 정신 나간 우리 혜란이와 우석이가 한번 가위바위보로 한번 해줄래요? 네, 네. 좋아. 가위바위보. 네. 자 우리 먼저 할까요? 상공 후공. 후공이죠. 후공이죠. 네, 저희는 곡 선정부터 해야 될 텐데. 뭐 할까요? 어떤 거부터 할까요? 우리는 어떤 노래 할까요? 예난이가 아는 곡을 하면 네. 좋죠. 예난이 아는 곡 해야지 무조건. 아는 곡. 팬분들이 항상 이 시간에 굉장히 좋아하세요. 얘가 아는 곡. 어? 어? 최현민밀? 최현민밀. 아이고. 최현민밀, 최현민밀. 다들 지금 여기 자국이 자국이요. 우리 나랑 너만 멀잖아. 아, 우리 아는 곡 곡을 써가지고 우리 아는 곡 우리 뭐 있지? 자 그러면 이쪽 팀이 이렇게 선곡을 하고 있는 동안 우리는 이제 팬분들하고 한번 소통을 해요. 그래요. 우리 가서 우리 가서 인기 차트도 좀 보고 그렇습니다. 네. 아 진짜 폭삭 늙었어. 키키키키키. 자 펜타곤 리얼리티 각이다. 정신 차려. 야. 아 힘들어. 진짜. 뭐 할까요? 아, 인기 차트 좀 볼까? 네네. 와 진짜 웃겼어. 너무 웃겼어요. 아 오늘 너무 웃겼어. 아 인기 차트. 예나나 어떻게? 신원 오빠 귀여워. 신원 오빠 귀여워. 야 오늘 정말 너무 재밌네요. 야 지금 보고 계시는 팬분들도 굉장히 많고. 아 예난이 햄버거 시켰다. 햄버거 이미 씻었어요. 햄버거 시켰다. 아 다 발라도. 하지만 그래도 햄버거는 예난이가 더 맛있으니까. 아이돌 노래? 아니 나 일단 목이 너무 아파. 햄버거는 씹어도 맛있습니다 여러분. 네, 와. 어? B2B 형들 너무 웃겼어요. 아, 저 목이 나와가지고 어? 알지 않아? 옛날에 그때 같이 하지 않았어? 아 옛날에 옛날. 자 오늘 너무 웃기다. 나온 걸로 좀 볼까? 자 도서관인데 빵 터졌어요. 자 도서관에서 공부하신다고 도서관에서 방송을 봤다고? 도서관에서 방송 보신다고? 진짜 웃길 거 아니야. 빵 터지셨다니. 아 저 내팽겠다. 아, 너무 재밌었어요. 마이크 드시고요? 목이 다 나간 거 같아요. 마이크 드시고요? 이렇게 말하면서 어 성공했네요. 저희가 성공을 맞췄고요. 저희가 성공은 이거 나온 거 지금 시원팀이 성공을 맞췄다고 합니다. 아 기대된다. 뭐 이거
네. VR 탔을 때. 자, 선곡을 맞췄나요? 네. 자, 어떤 노래죠? 저희는 송민호 선배님의 겁입니다. 예! 피처링 태양 선배님. 네. 네, 가겠습니다. 갑시다. 시작해도 될까요? 네. 뒤돌아 잠시만요. 저쪽 지금 래퍼가 없는데 괜찮을까요? 아, 잠깐만. 아, 이거 구현 설명이 필요해요. 이 노래는 예난 형 곡이에요. 사실 네? 예난 형을 위한 곡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여기 하이라이트는 예난 형입니다. 예난이가 아, 그건 나면 안 나와. 나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 잘 너 잘 네. 아, 나오면 안 되죠. 잘 나오면 안 되죠. 아, 네, 그 부분 하시면 안 됩니다. 야이 바보야 이런 거. 네, 야이 바보야로 해주세요. 바보야로 갑시다. 야이 바보야. 야이 바보야. 네, 그럼 시작할까요? 아, 너무 귀여워.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바로 들어가주세요. 네. 처음에 후양님. 뒤돌아봤어. 네, 그거예요. 후이님 먼저 하세요. 후양님. 먼저 들어가나요? 후이님입니다. 네, 후양님. 노래 시작해주세요. 아, 형이 찍네. 아니구나. 아. 뒤돌아봤어. 제가 할게요. 뒤돌아봤을 때 오? 생각보다 멀리 오? 와 있어서 난 혼자였고 문득 겁이 났지. 내가 날 봤을 때 지쳐있단 사실 몰랐었어. 난 외로웠고 문득 겁이 났지. Yeah, yeah. 넌 잘하고 있어 헷갈릴 때면 여태 그래온 그처럼 그냥 go. 너답다 해 너를 널 알아. 연습했잖아 한 수천 번을 말해. 차지 한두 번 이제 시시해. 오늘 기획 뭐야 생의 위기에 너 알잖아 다시 일어나는 법. 청구용해 어서 싸 carry on. 출발하지 갈래만 아직 바라지 않은 부모님의 사진과 동생들의 겨울이자 가족들의 별 시원하면 줄여야 편하게 숙면. 야 이 바보야 기 좀 잊지 마. 마음 단단히 먹어 알아왜 없지만 견뎌내야 돼. 산에 뚫고 치고 다시 들어 책임감. 후야 후이 아무것도 보기 싫었을 때 억지로 눈을 부릅뜬 거 입만 밀어 계속된 싸움에 이성을 잃었었나 봐. 내게 하나 죽였어 엄마도 내 눈치를 봐. 그 중에 관심을 받는 게 CCTV 속에 사는 게 꼭만 죽어라 봤는데 그게 내 무덤이 될 수도 있다는 게 무서웠어. 아버지 아버지 날 보고 있다면 정답을 알려줘. 어른이 되게 난 어리고 여려 아직도 방법을 모르고 부딪히는지만 나겐 바쁘다는 걸 늦었나봐. 무식하게 책질지만 하겐 아물지 않은 상처가 너무 많아. 바로 yeah. 아무것도 보기 싫었을 때 hey. 억지는 내는 노력 등가 그냥 겁났어. 모든 게 감사해 내 전교를 떠났어. 6년 전부터의 꼬맹이를 이용하려 했던 악도 대표님들조차 지금의 회사도 이 무대를 내어준 수많은 자자도 남자의 삶을 알려준 하늘에 계신 그나마도 가족 내 어깨들과 형제 같은 멤버들도 딱 오늘까지만 위로를 받고 내일부터 겁쟁이 하는 성숙해진 나라. Love you, come on.
점수 점수. 많이 들어갔지 앞서. 과연. 아. 95점 알겠어. 아, 애매한데. 95점 나왔습니다. 95점이 나왔습니다. 자, 95점이 나왔어요. 자, 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점수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열심히 하세요. 아, 재밌었다. 재밌었다. 아주 좋은 무대였어요. 좋았다. 재밌었다. 재밌었다. 야, 이 바보야. 아, 아주 케미가 아주 좋았어요. 자, 그럼 바로 야, 한 박에 저희가 저희는 아, 이제 네, 신원팀이 하는 동안 아, 선곡을 준비했습니다. 자, 저희가 선곡한 노래는 뭘까요? 아이고. 어. 어. 지금 와, 우와, 8만 명 넘었다. 8만 명. 3만 명, 3만 명 우석이, 누구였죠? 우석이. 우석이었죠. 자, 우석이. 우석이 한번 보고 가시죠. 노래 하세요. PPAP죠. 먼저죠, 사실. 자, 우석이 카메라 보고 가시죠. 네, 마지막에 다 같이 해요. 마지막. 어디, 어디? 성공한 노래 아쿠아맨 가보겠습니다. 아, 아쿠아맨. 아, 그냥 다 불러. 열심히 불러보겠습니다 한번.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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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다 같이. 멍청할지 몰라. 너가 먹이처럼 던진 문자 몇 통과 너의 문제 증전 안에 나 헷갈리게 하지. 너의 미모와 어딨는 스타일로 위로 보았을 때 너의 어장의 크기는 수족관의 스케일. 단지 너 하나 때문에 경쟁은 무척 험하고 더 완벽해. I wanna be a boyfriend, I wanna be sexy. 원한 너에게 늘 누군가가 옆에 있어. 이럴 때일수록 내 이미지를 위해서 그저 so cool 한 척하는 게 최선. 힘을 알기였지 have a good time. 그날 밤 업데이트 된 너의 팬북에 담벼락에 여전히 물고기들이 하, 하, 해. 하나 종일 너란 바닷속을 향해 하는 나는 내가 어딘지 묻지 어디긴 네 마음이지 라는 본심을 속이며 차분하게 말했지. 지금 잼 yeah. 시상치 않은 진정 심장은 보다 신서 혹시 모를 것 만난 미 꿈처럼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지금 너의 위치가 어디든 let's bring it on girl yeah. 통장 잔고를 깎았으러 we can move hey. 입으로 또 이미 정했어 목걸이는 crumber. But you say you don't gonna go, please don't go no more. Oh, oh, 하루 종일 너는 바닷속을 향해 하는 나는 Aquaman.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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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rolling in the deep inside of you. 너의 어장은 너무 깜깜해. Get to my ride. 너의 얼굴과 몸이 영원할까? 빛을 가자.
깨져 말아 너의 얼굴과 몸이 영원할까 깨져 가자 깨지 말아 너의 얼굴과 몸이 영원할까 깨지 말아 깨지 말아 너의 얼굴과 몸이 영원할까 라라라 자, 자, 오늘 아주 깔끔하게 네. 이겼어, 자, 이겼어. 저희 영원 팀이 승리를 했고요. 자, 바로 선물. 야, 우와, 뭐죠? 뭐야, 뭐야? 우와! 우와! 앉아. 와, 진짜 깜짝 놀랐다. 침착. 조진호 오빠 스파이 설. 자, 침착. 아, 와, 진영 감사합니다. 자, 아, 진영 감사합니다. 애드립 넣어가지고 앞쪽으로 올라갔나 봐. 자, 와, 자, 예나 씨 잠깐만요. 와, 안쪽으로 들어오세요. 야, 저거 완전 풀 세트요. 야, 와. 자, 조심해서. 자. 와. 와. 자, 아, 보이시죠, 여러분? 와. 와. 정말 밑에 전도 있어. 와, 햄버거. 와, 족발. 족보 세트네요. 족보 세트. 족발 몇 세트. 야. 박수. 박수. 일단 박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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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감사합니다. 이 받았기만. 자, 야, 와, 영원 팀이 그래서 네. 승리를 했네요. 네. 와, 축하드려요. 아, 네. 영원 팀에게는 맛있는 야식이 있고 네. 또 저희 진 팀에게는 햄버거. 벌칙이 있어요. 아, 벌칙. 뭘까요? 벌칙. 벌칙도 있어. 설마. 벌칙도. 저희 아, 팀은요. 설마 VR. 설마. 아니요. 다음 주에 네. 귀여운 머리띠를 하고 아, 아, 방송을 해야 돼요. 그렇죠. 네.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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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네. 아, 알겠습니다. 어, 아니,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네. 네. 뭐 하고 싶은 머리띠 있어요? 아니, 저는 주신 거 다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다섯 개 준비해 주세요. 네네. 댕기 머리띠 준비해 주세요. 네. 햄버거 머리띠. 댕기 머리띠. 댕기 머리띠. 전 쑥대 머리띠. 하. 자, 근데 호랑이 진절. 난 진절 머리띠. 오케이. 자, 나는 나 스포츠 머리띠. 자. 오. 자. 와. 가만 있어요. 가만 있어. 여기까지. 나 오모리. 오모. 오모리띠. 오모리띠. 이게 뭐예요? 아 뭐야? 아, 오모리. 오모리. 오모리 재밌었어. 오모리 있었어. 아. 자진 머리띠. 오. 아. 저 네. 어디까지 가는 거죠? 네. 네. 어 맞다. 자, 저희가 오늘 받은 이 선물 상품은 저희 방송 끝나고 먹는 걸로 하고요. 네, 좋습니다. 자, 팀팀. 진팀도 먹고 싶어요? 네, 뭐 완전 싶어요. 완전 먹고 싶으면 뭐 남친 짤이나 저번에 저희가 했던 뭐 애교나 섹시 댄스 한번 보여주는 것도 그럼 제가 네, 먹고 싶은 사람 오늘 이렇게 화장도 이렇게 하고 왔으니까 네. 저희 네. 팀원들을 위해서 애교? 아니요 화장 이렇게 했는데 애교? 그래 귀여운 귀여운 섹시 댄스 한 명만 섹시 댄스 아, 자 좋다 스테이지로 가십시오 유토가 네? 한 명만 주신대요 아, 한 명만? 섹시 댄스 배틀 하세요 유토가 한 명만 배틀이요? 주신대요? 야, 섹시 댄스 배틀에서 이긴 사람 네, 팬분들은 다 원하고 있어요 네, 아, 그래요 섹시 댄스 배틀에서 이긴 사람 아, 저희가 먹게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네, 저희 먹고 있을게요 아니요 자 이거는 방송 끝나고 먹는 걸로 하고요 방송 끝나고 먹는 걸로 했잖아요 형님 아 지금 먹자 이거 어떡해요 어디 가요? 일단 이거 읽어야지 자, 예은이 형 그거 할까요 지금? 키노가 섹시 댄스를 노래를 준비하는 동안 저희 앞에 준비 아이디 준비 아니에요 아, 준비 아니구나 아, 무반주 네. 섹시 댄스예요 이거 아니야, 아, 네 와우 자, 그러면은 무반주 바로 섹시 댄스? 저희가 항상 마지막에 하는 그 중국에 저희한테 이렇게 많은 영상을 보내주신 분들의 아이디를 네. 한번 소개해볼까요? 네. Let's go! 네. 읽어주세요 狗子们 超酷的 小姐姐 延安你榴莲呢 멜링 메링 메링 小虎的麦克风 麦克风 五边形的96S 李护一的 小仙女 兔子是我你们的姨母饭雨硕快洗碗哇快洗碗亨特工的十一雨主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진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저희가 또 마무리를 네. 어, 저희의 펜타곤 사생활 2회였죠? 네. 네, 펜타곤 사생활 2회
아쉽게도 저희가 졌지만 네. 네, 또 아, 내일이 아니죠. 네. 다음 주 네, 다음 주에 또 지금보다 훨씬 더 빅잼이와 네. 큰 웃음과 네. 많은 준비를 가지고 네. 더 멋있는 모습으로 네. 네. 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네. 마지막으로 우리 키노가 그러면 네. 아, 다 같이 하는 거야? 섹시댄스를? 어떻게 아, 하는 키노가 거야? 키노가 대표로 보여주는 거야. 크리스 브라운의 크리스 브라운의 네네네 네네 맞습니다. 크리스 브라운 선배님의 크리스 브라운 선배님의 Take It Down 이거 크리스 브라운 선배님의 Take It Down 이거 보면서 배우지 자 키노 벌써 네. 키노는 굉장히 벌써 네. 이제 섹시한 눈빛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진짜 네. 그럼 저거 보면서 먹어도 네. 돼? 아 아쉽다 아, 저희는 아, 댓글 한번 볼까요? 네, 네. 댓글 보고 이거는 아마 방송 끝나고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생각했을 때 저희가 사실 정말 지금까지 했었던 그 수많은 프로그램 중에 헤어 TV에서 계속 레전드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저번 주에도 너무 재밌었고 이번 오늘 방송도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다음 방송 때는 또 얼마나 재밌을까 팬분들도 아, 굉장히 기대하실 것 같고 저희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아, 네. 지금보다 훨씬 더 새로운 모습으로 인사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키노 섹시댄스 보여드리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댄타스틱 감사합니다. 멘탈이었습니다. 바지가 네, let's go. 가죽이라서 네, 지금 살짝 키노 예. 예. 키노